근데 이건 여전히 그 전에 정석 우리 공부할 때도 많이 했던 부분이거든. 수학상 특강 복습할 때도 설명해줬어요. 이미 보기자 받으지. 자, 고등학교 1학년에서 보기자식은 보통 4차식으로 나와요. 제목은 보기차식의 근의 개념이라고 볼게. 보기차식의 근의 개념. 이거는 굳이 외울 건 아닌 것 같아. 왜? 이해하면 끝나는 부분이거든? 자, 식이 이렇게 나왔어. x2제곱. 유형은 되게 많아. 지금, 그니까 이 중에서는 그 정, 그 고쟁이에는 좀 세 문제 정도 유형이 나와 있거든, 보니까. 연달아 세 문제가. 자, 보기차식은 각 항의 차수가 짜투차라. 우리가 보통 해법이 x제곱을 large a 정도 혹은 small t 정도로 치환하는 거였어. 그래서 얘를 large a제곱 빼기 6 large a 플러스 small a 빼기 5. 이렇게. 그치? 그러면은 처음에 이 근이 원래는 x의 근 4개거든? 근데 이제 a의 근 2개로 바뀌어. 치환하는 순간. 근데 문제가 근이 모두 실근이야. 근이 모두 실근으로 이루어져야 돼. 그치? 그럼 여기서 갖는 의미를 보자. 이 라지 A는 같이 몇 종류? 두 종류. 자, 선생님처럼 그대로 따라해. 이 라지 A는 스몰 X 제곱의 값이야. 그러면 예를 들어보는 거야. 이 값을 양수 1로 봤어요. 그럼 X의 제곱이 1이야. 그러면 X의 제곱이 1이면 무슨 근의 종류가 나오니? 서로 다른 두식근이지. 근데 x의 제곱이 0이면 서로 같은 두식근이야. 봐봐, 모든 개수가 실수로 이루어졌을 때는 허근끼리 있는 중근이 절대 안 나와. 중근은 항상 실근에서만 나오게 되어 있는 거야. 자, 근데 x의 제곱이 음수면 서로 다른 두 허근이야. 그니까, 치환한 상태에서, 이 x제곱을 a로 치환한 상태에서 양수면 서로 다른 두식은, 0이면 서로 같은 두식은, 음수면 서로 다른 두어근이야. 됐죠? 그러면 해결됐죠? 근이 모두 실근으로만 이루어져. 근이 모두 실근으로 이루어져. 됐죠? 그럼 a1과 a2는 전부 다 무슨 수야? 양수니? 양수면은 서로 다른 주식인데? 서로 같은 주식은 나한테 되는 거야. 그치? 0 이상이야. 그럼 얘도 마찬가지야. 근이 0 이상이에요. 자, 이 A1과 A2는 꼭 달라야 되니? 여기는 1이고 여기는 꼭 1이 아니어야 되니? 그건 아닌 거잖아. 서로 다른 실근이라고 하지 않았잖아. 그러니까 얘는 같을 수도 있다는 얘기야. 중근이 나와도 돼. 그러니까 A1과 A2는 서로 같은 근이 나와도 되고 다른 근이 나와도 돼. 그치? 그럼 근의 개념이 실근의 개념에서 뭘로 바뀌냐면은 부호를 갖는 개념으로 바뀌어. 뭘로 바뀌냐? 두 근이 모두 0 이상으로 바뀌어. 그치? 그러니까 부호 문제로 바뀐다고. 부호 문제로 바뀌어. 실근의 부호 문제로 바뀌는 거야. 실근의 부호 문제면은 우리가 필요한 식이 부분이 해법이 판 합곱이야. 그럼 얘는 판별식이 어떻게 나와야 될까? 그렇지. 양수도 되지만 서로 다른 두식근도 되지만 서로 같은 두근도 되잖아. 그렇지? 두근의 합은 0 이상이죠. 두근의 곱도 0 이상이지. 끝났네. 그치? 이렇게 풀어주면 된다는 얘기야. 자, 짜투값에서 가볼게요.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시니까 이렇게. 이게 0 이상. 그럼 a는 14 이하. 그치? 두근의 합은 어차피 6이니까 3이야. 됐어. 이건 안 풀어도 되는 거고. 두근의 곱은 a 빼기 5에요. 그럼 a는 얼마 이상? 5 이상. 그치? 그럼 이 식과 이 식은 동시에 성립하는 거야. 됐죠? 그럼 A는 범위가 어떻게 나오냐? 5 이상 14 이하로 나와. 끝. 그치? 알고 보면 되게 쉬운 거거든? 그럼 정수 A가 몇 개니? 14부터 5까지는?
끈에서 장수 빼고 그렇지 10개 나오네 그치 이렇게 쓰면 될 거야 안 어려워 봐봐 그러면 이 문제가 도대체 하나짜리야 같은 류의 문제야 지금 밑에 있는 문제도 자 523번 자 같이 읽어볼게 자 또 5위차 방정식이거든 자 x4제곱에 아이고 안 보이네 자 x4제곱에 플러스 자 그러니까 2 빼기 2a 그 다음에 x제곱 그 다음 플러스 자, 10 빼기 5a 이퀄요 자 얘는 근데 근이 총 4개인데 서로 다른 주식은 나온대 그 다음에 서로 다른 두업은 나온대 그렇게 나오기 위한 A의 범위가 P 값보다 크대. 이 P가 얼마니? 그죠? 자, 시합은 똑같아요. 고기차 반응식 X제곱을 large A 정도 취합합시다. 자, 식을 바꿔봤더니 A제곱 플러스 2 빼기 2A, large A. 플러스 10 빼기 5A, 이퀄려. 자, 근의 종류는 일단 두 종류야. 같든 안 같든. 얘 두 값이 같아지든 같지 않게 되든 아무튼 두 개야 그러면 양인지 음인지만 판단하면 돼 근데 우리가 필요한 건 일단은 서로 다른 두 시근이 필요해 자 여기서 시근이 나왔다 보자 야 밑에다가 뭐를 써보라고? x제곱을 써보라고 그치? x제곱이 이쪽이 양수가 나와야지 서로 다른 두 시근 나와 자 x제곱이 음수면 서로 다른 두어분 나와 끝 그치? 그러면 부호 문제로 다시 바뀌는 거야 부호 문제가 어떻게 바뀌었어? 두 분의 부호 어떻게 바뀌니? 서로 다르다로 바뀌지. 판, 합, 곱에서. 판별식은 필요 없죠. 합은 모르죠. 모르니까 필요 없죠. 이게 양인지 음인지 어떻게 알아? 뭐만 필요하냐? 곱만 가지고 풀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풀이는 되게 쉽게 나와, 답이. 그래서 A1 곱하기 A2는 A분의 C인 관계니까 10배기 5A 그 값이 음수야 그럼 A는 2, 2보다 크다야 끝 그럼 P는 2야 그럼 쉽게 나와 다 알겠죠? 걔는 이해하면 되고 외울 필요는 없지 이해하면 되죠 자 앞쪽 지울게 자 524번 자 다시 창 띄우고요 자, 똑같아요. 아, 이것도 별 하나였죠? 지금 근의 개념이니까 다. 이건 하나 더 쳐야 될 것 같은데? 자, x4제곱. 자, 더하기. ax제곱. 더하기. 자, 여기는 나머지 상수야. 자, 여기는 a4제곱 마이너스 8a제곱 더하기 2b제곱 마이너스 4b. 자, 플러스 18이야. 이퀄 0이야. 자, 또 시합은 이렇게 할 거야. x제곱을 large a로 놓고 자, a제곱 더하기 small a의 large a 그 다음 나머지 small 자, a근의 종류는 일단 두 종류 그대로 a값은 어떤 형태? x제곱 형태 자, 근데 문제는 얘는 두 허분에 맞았어 그리고 내가 써줄게 두 허브 당연히 그럼 서로 다른 두 허브냐 됐지? 그 다음에 하나의 중근이야 모든 개수가 실수로 이루어졌을 때는 허브끼리 중근이 나올 수가 없어 이 중근이라는 말은 반드시 실근으로 이루어진 중근이야 헷갈리면 안돼 허브끼리 중근 안 나와 절대로 됐죠? 그러면은 자 두 허브 나오면 보자 여기서 허브이 나오면 볼게 x제곱이 무슨 수여야 되냐 무슨 수여야 돼 자 얘는 중근이 나와야 돼 중근 근데 실근으로 이루어진 중근이야 그럼 x제곱에 뭐여야 되냐? 0이어야 돼 그쵸? 그러면 부호 문제로 다시 바뀌어 됐지? 그럼 얘는 봐봐 두근의 부호 어때? 달라? 부호가 하나는 양이고 부호가 음이지 다른 거지
그치? 아무튼 얘네 봐봐. A라는 포물선으로 봤을 때 두 근이야. 모양이 하나는 0이고 하나는 얘가 H로 보는 거야. 그 다음에 하나는 양근이야. 모양이 이렇게 나와. 그럼 모양 하나야. 그치? 그럼 판별시 필요 없어. 모양 하나니까. 두 번째. 두 근의 합은 양수야. 두 근의 곱은 상이 0이죠. 이거 두 개 뜨면 끝나는 거야, 그래서. 그래서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니까 마이너스 A가 양. 그럼 A는 음수지, 뭐. 그치? 두 근의 곱은 A분의 세인 관계니까 이거지. A 4제곱, 마이너스 8A제곱, 2B제곱, 마이너스 4B 더하기 18. 예. 아, 없는구나. 네, 고마워요. 얘기해요. 준영아 왜 얘기 안 됩니까? A는 양수네요, 그죠? 예, 얘기하세요. 자, 이거 넘어올게. 자, 문자 몇 종류니? 두 종류죠? 등식 몇 개니? 하나죠? 무슨 만원식이니? 부정만원식이지? 자, 무슨 조건의 부정만원식이니? 그렇지. 실수 A, B 조건의 부정반정식이야. 자, 실수 조건의 부정반정식이야. 해법이 두 가지가 생각나야 되거든? 첫 번째가 뭐였지? 그렇지. 완전 제곱식이 합이 0 되게끔 풀거나, 만약에 이게 잘 안 맞으면 판별식이 0 이상 되게끔 풀거나. 문자 하나 정리한 다음에. 근데 보통 완전 제곱식으로 푸는 경우가 훨씬 빠르거든? 바로 갈 수 있죠, 뭐. 이렇게 해도 완전 제곱식 만들면 되죠. A제곱 마이너스 4제곱 그치? 그 다음 여기는 플러스 2 가로 B 마이너스 1제곱 그쵸? 자 여기 18이 있었고요. 얼마 빼면 되냐? 16하고 2를 빼면 되네. 0이네. 그치? 16에다 2 더하면 18이니까 끝났네. 그러면 제곱의 합이 0이었다는 얘기는 A제곱은 4였다는 얘기고 B는 1이었다는 얘기인데 A는 양수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A는 2로 보이죠. 자, 이렇게 구해야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래프 하나 더 치라고 한 거야. 어쨌든, 부정만원식 해법, 실수 조건에서 두 가지, 정 조건에서는, 임, 개파, 그치? 자, 정수 조건인데 이거였어. 부정만원식, 임, 개판이야. 이거 근데 기억하셔야 돼. 첫 번째가 인수분해 아니면, 근거가 이상한 게 아니면 판별식인데 얘들아 정수 조건일 때 이렇게 풀면 되니 안 되니? 되죠? 왜? 정수는 어차피 무슨 수니까? 실수니까 그치? 정수 조건일 때도 이 방법 있어요. 판별식으로 푸는 건 어차피 중복됐으니까 정수 조건일 때는 인계판 제곱식이야 사실은 인계판 제곱식 다 되는 거야 알겠지? 근데 실수 조건일 때 반드시 두 가지로 푸는 거야 네. 자, 그러나 저 치시고 표시해 놓으세요. 그리고 앞전에 하나 더 있었던 것 같은데. 자, 이제 527번 가볼게. 자, 아직도 보기차식이네, 그치? 자, 여러가지 단어 중에서도 지금 얘기할 부분이 많긴 한데 자, 그 문제 유형들이 오면 그때 좀 추가 설명 좀 해줄게. 자, 이 보기차식 방정식의 한 근이 알파야. 그럼 알파 대입하면 당연히 창인 거지. 그치? 자, 인수분해 먼저 해놓고 보자. 이 상태에서 인수분해 되지만 바꿔도 되는 거지. 자, x 4제곱 여기가 1이니까 가운데가 2x제곱 아니면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2x제곱으로 가야겠는데 왜 플러스 2x라 했을까? 그래야지 뒤에가 합창공식이 돼. 여기가 제곱수가 와야 되는 거야. 됐죠? 예, 그럼 이퀄이요. 그럼 여기가 x 제곱 플러스 1의 제곱. 여기는 3x의 완전 제곱. 그럼 인수분해 완전히 되는 거고요. 한 번 더 해보면 이렇게 나오겠지. 한 번 여기서 빼면 이렇게 나오겠지. 그치? 자, 그럼 여기가 0이거나 여기가 0이거나 알파고 넣었을 때 참인 이거 어차피. 그치?
그럼 알파를 넣었을 때 어차피 알파 4제곱 빼기 7알파 제곱 플러스 1은 0이니까 인수분해 과정 거치면 어차피 똑같아요. 알파 문자 들어가는 거니까. 그치? 예. 그러면 기억. 알파 제곱 더하기 3알파가 마이너스 1이 되는 알파는 존재합니까? 여기서 존재하네요. 그죠? 예. 미은. 알파 더하기 알파분의 1 값이 3인 그런 알파가 존재합니까? 어디서 존재합니까? 여기서 존재하네요. 그죠? 둘 다 맞는데? 자, 딥은. 알파는 항상 실수입니까? 자, 여기 판별식 구해볼까? b의 제곱 마이너스 ic. 서로 다른 규칙은 맞네. 여기서 판별식 구해볼까? b의 제곱 마이너스 ic. 판별식 0보다 큰 거 맞네. 그럼 실은 항상 맞네. 그치? 그니까, 기억, 미은 다 맞는 거죠. 그치? 생각보다 쉽게 풀리지. 자, 530번, 쌤이 별표 7을 했니? 별표 쳐놓으세요. 쌤이 해설지대로 안 할 거야. 해설지 너무 맹신하지 말라 그랬어. 와. 자, 찍을게요. 자, xc제곱 더하기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 자, 우리가 질문한 내용 중에 혹시 그거 있니? 그거 저 대칭형 있니? 대칭형? 상반단수 있었니? 그거 없죠. 너네는 부계를 풀 때 좀 어려울 것 같아서 부가 잠깐 추가되면 잠깐 해줄게. 자, 일단은 문제는 이거야. 자, 이거의 한 근이 누구야? 마이너스 1 더하기 루트 2i야. 자, 그러면 당연히 뭐가 생각나는데, 켤레빈이 될 수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보는데, 자, 문제는 ABC가 전부 다 실수라고 했어. 자, 모든 개수가 실수로 이루어졌다는 얘기는 켤레빈이 존재해야 돼. 그러면 마이너스를 빼기 루트 2i라는 근이 반드시 존재해요. 그죠? 켤레빈이 반드시 존재하고, 한 근은 뭐냐? 반드시 그냥. 그치? 자, 두 근 나왔지? 허분끼리 서로 켈레빈이지. 나머지 한 건 반드시 그냥. 반드시 그냥. 그치? 3차 함수 넌 배웠잖아. X축과는 최소한 한 개는 만나요. 시그는 무조건 하나는 나오게 돼 있어요. 시그는. 그치? 세 개가 모두 허분일 수는 없어. 그치? 다 됐고요. 요번에는 두 번째 식이 뭐 나왔어? X제곱 더하기 AX 빼기 8 이퀄 0이라는 2차 마식과 공통근이 오직 하나라. 두 개가 공통근이 한 개래. 공통근이 오직 한 개야. 대체 이런 조건에서. 자, 이때 C의 값은 몇입니까? 자, 이걸 어떻게 접근하고 싶은지 생각을 해보자. 선생님은 얘를 알파근으로 볼게. 베타근으로 볼게. 나머지 근을 몰라. 그치? 이때 얘랑 얘네 공통근이, 잘 봐봐. 알파근이 공통근일 수 있다 없다? 왜 없다? 다시 뭐라고? 괜찮아, 틀려도 돼. 얘랑 얘는 왜 공통근이 알파근이 될 수 없을까? 그렇지. 얘가 공통근이 오직 한 개래네. 그럼 얘가 알파근이 나왔으면 당연히 얘는 무슨 근도 반드시 동시에 가죠. 베타근도 동시에 갔지. 그치? 그 얘는 아니지. 베타근도 아니지. 왜냐하면 한 근이 오직 하나면, 그치? 알파를 가지면 당연히 베타를 갖게 될 수가 없고, 베타를 가지면 알파를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얘는 공통근이 뭐지? 뭐밖에 없어. 감마근 실근밖에 없는 거야. 알겠지? 그러면은 끝났는데? 얘들아, 두 근 합하면 얼마니? 마이, 두 근을 곱하면? 3. 그럼 얘는 무슨 가로식을 갖고 있니? x 제곱, 그렇지, 플러스 x, 이 가로식을 갖고 있지. 그치? 나머지 가로식이 뭘까? 감마지, 그치? 이해됐지? 자. 그러면 이걸 전개한 게 얘랑 어때? 같지? 이걸 전개하면 저 위에 있는 식과 같아.
자, x3제곱 2차항 묶어볼까? 2차항은 이렇게 한번 나오겠다, 그치? 그 다음 2차항 이렇게 한번 나오겠다, 그치? 예, x제곱 1차항은 이렇게 나오겠는데 3하고 마이너스 2 감마 x 이렇게 나오겠는데, 그럼 제일 마지막 상수항은 이렇게 나오겠는데, 됐죠? 그러면 계속 비교해볼까? 그럼 여기가 A야. 그 다음 여기가 B야. 여기가 C야. 그럼 C는 감마만 알면 돼. 자, 중요한 거는 그러면 얘도 공통분 감마근을 갖고 있다고 했으니, 그치? 그러면 이런 식으로 끄집어낼 수 있거든? 감마를 먼저 대입하면 감마 제곱 더하기 A 감마 빼기 8은 0이야. 그치? 그러면 A랑 감마랑 관계있는 식은 0이야. 그쵸? 그러면 A는 뭐랑 같으니까 2 빼기 감마랑 같으니까 여기만 짚으면 되죠. 그럼 여기를 1식이라고 부르고 여기를 2식이라고 부를 거야, 이렇게. 여기만 되는 거지, 그치? 어디를 대입한 게 아니라, 야, 그럼 A 대입하면 되겠네? 그럼 감마근이 무슨 근이니까 실근이야, 실근. 자, 대입할게. 그럼 감마 제곱, 여기는 플러스 2 빼기 감마, 감마 빼기 8이 걸려. 다행스러운 건 감마 제곱이 없어지거든? 여기 없어져요. 그러면은 2 감마 빼기 8은 0이니까, 아, 감마근 공통분이 나왔어. 그치? 감마근 나왔거든? 끝났네. 그럼 A, B, C 다 구하는 거 아니냐, 그지? 그럼 따라서 C는 몇이냐? 마이너스 3 감마니까 마이너스 10이죠. 자, 해설지로 하면 이렇게 안 돼 있을 거야. 알겠니? 이건 옆에다가 포스팅 좀 해놓자. 자, 문제 좋은 거 같아. 자, 포스팅. 요새 또 유행하는 것들이 있네. 이걸 개념을 정리 못하면 부조제 풀 때 많이 어렵거든? 자, 잘 들어야 돼. 상단 방정식이야. 서로 대칭돼 있지, 그치? 가운데 계속 중심으로. 선생님, 이런 방정식. 보통 4차 하신다거든? 여기가 AX 3제곱이야. 그럼 여기는 AX가 있어야 돼. 그럼 여기 1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 가운데 P라고 할게. 이 대칭 거예요. 그죠? 이퀄요. 이런 걸 상반 방정식이라고 부르지. 자, 문제가 만약에 이렇게 나온다. 얘가 한 근이 I야. 그럼 다른 큐브의 근이 반드시 뭐야? 아니, 당연히 AB는 실수예요. 다시. 그치, 큐브는 반드시 나오지. 한 근이 I면 다른 근이 반드시 마이너스 I가 꼭 나오지. 그리고 선생님이 알려준 걸 잘 생각해봐. 개수가 1, A, 그 다음 B, A, 플러스 1이야. 어떻게 되니? 순서가. 뒤바뀌어도 근은 역수로 똑같지? I가 나오면 반드시 다른 근이 뭐냐? 이해돼요? 그러면은 요 값이 뭐냐? 이해돼? 역수로 이루어진 근이 반드시 존재한다. 반드시 존재해야 된다. 잘 봐. 문제 이렇게 나와야 돼. 중근이 존재한대. 조건이 이렇게 나와. 중근을 갖고 있대. 허근끼리 중근일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얘는 실수로 이루어진 중근이다. 그치? 이 중근은 누가 될 수 있을까? 한 번만 생각해봐. 금방 나온다, 답이. 근이 하나가 알파야. 그러면 다른 근이 반드시 뭐야? 다시. 다시. 알파요? 맞아요. 알파 맞는데, 그 알파가 서로 무슨 형태야? 역수야. 그럼 얘랑 같아야 되지. 그럼 알파 제곱은 얼마야? 1이지. 그럼 알파는 얼마?
이해돼요? 그럼 이 중근은 반드시 1하는 게 뭐야? 그렇지. 잘 기억해. 중요한 거야. 이런 문제가 나오면 이 중근은 1 또는 뭐야? 마이너스 1이야. 그러면 우리는 20을 어떻게 만들 수 있다? 간다. 하나는 x 플러스 i, 하나는 x 마이너스 i. 그럼 하나는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야. 자, 두 번째는 x 플러스 i, x 마이너스 i, 하나는 기억해야 돼. 그치? 그러면 이거 전개하면 여기가 x제곱 더하기 1과 같고 여기는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지. 이거 전개하면 a, b 틀리지. 알겠지? 자, 이것도 x제곱 더하기 1 곱하기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1이지. 그럼 이거 전개하면 a, b 틀리지. 그치? 이 정도 의외의 문제면 킬러문학이야. 그러니까 역수로 이루어진 근이 존재하는지를 너희들이 알고 있느냐. 이거 잘 기억해야 돼. 안 그러면 부교지 못 푼다. 자, 한편에다가 이거 잘 적어놔. 중요한 거예요. 한번 가볼게. 자, 주어진 3차 나눔식의 세 근이 알파, 베타, 감마 근일 때, 자, 요 새로운 3차 나눔식의 세 근이 얘래요. 이때 A, B, C의 제곱의 합을 구하래. 자, 뭐, 특별한 거 없는 것 같은데? 만약에 이 곱이 좀 쉽게 얘가 뭐 1이었다. 그러면 쉬웠지. 그럼 얘는 뭐랑 같으니까? 감마랑 같지. 이해돼요? 이게 만약에 1이었으면. 아, 마이너스 1이었으면. 그치? 그게 아니잖아, 그치? 자, 세근의 합은 마이너스 A. 조합근 두 개씩 조합해서 한 거 이 알파베타 감마가 마이너스 1. 근데 이게 만약에 마이너스 1이었으면 아 그러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1이었으면 얘가 1이잖아. 그러면 얘를 바꿀 수 있잖아. 그때는 감마가 똑같잖아. 그니 그치? 자, 그렇게 못 바꿔요.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할 수 없네요. 근거리도 안 된대요. 그러니까 그럼 선생님은 얘를 x1 자 x2 x3 이렇게 잡을 거야. 되니? 그러면은 세 근의 합 구하면 되지, 그치? 자, x1, x2, x3 합해볼게. 자, 통분하자. 얼마니? 알파, 베타, 감마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지, 그치? 쉽게 나오지? 그럼 얘는 뭐니? 여기가 마이너스 a가 되는 거고, 여기가 c가 되겠다. 아, 마이너스구나. 이렇게 되겠다. 그치? 어. 그럼 여기 뭐 나오니? 이 값이 1 나오겠네. 그럼 C는 A랑 어떠니? 같은 거네. 이렇게 풀면 돼. 자, 이번에는 두 분씩 곱할게요. 자, 이렇게 곱했더니 알파, 베타, 제곱, 감마분의 그치? 그 다음에 이렇게 곱했더니 알파, 베타, 감마, 제곱분의 그 다음 제일 앞에 거라 했더니 알파, 제곱, 베타, 감마분의 그치? 통분하면 얼마가 되니? 알파 제곱, 베타 제곱, 감마 제곱분의 알파, 베타, 플러스 베타, 감마, 감마, 알파 나오네. 그치? 그럼 요거는 이거 제곱 되겠다. 예, 이거 C 제곱분의 요 값은 이거 B가 되겠다. 그쵸? 그게 뭐랑 같니? 예, 3과 똑같네. 그럼 B는 뭐랑 같을까? B는 3C의 제곱하고 똑같은데? 그치? 그럼 B는 결국 3의 A 제곱 아니야? 똑같은 거 아니야, 이렇게? 그죠? 그 다음 제일 마지막 x1 곱하기 x2 곱하기 x3는 다 곱한 거니까 알파 베타 감마 제곱분의 1이네. 두 번씩 곱해줬으니까 그럼 이게 3의 제곱분의 1이네. 그죠? 그게 뭐래요?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가 1 나오네. 어, 3의 제곱 나왔는데 3의 제곱이 1이면 그럼 b는 몇이니? b의 제곱, 아, b는 몇이니? b는? b는 3이니? 풀리네. 그러면 a는? 아, a의 제곱은? 1이겠네. 그럼 b의 제곱은? 9가 되겠네. 그쵸? 그냥 a제곱, b제곱, c제곱 9가 된다. 이렇게 하면 돼요. 그쵸? 어, 별건 아닌 것 같아. 예. 11. 다 구하시면 되고요.
자, 500, 30. 자, 6번 가볼게. 자, 지울게요. 자, 몇 줄이냐? 아, 모르겠다, 그지? 자, x3제곱 8은 0이야. 자, 이거에 한 허근을 오메가라 불렀어. 잘 봐. 이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문제가 중요한 거야. 그죠? 어, x3제곱 이퀄 1의 세근이 뭐뭐지? 뭐뭐 나오지? 1 또는? 오메가 또는? 오메가 바가 나오지. 그 오메가랑 오메가 바가 뭐지? 2분의 마이너스 불만 루트 3,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치? 문제가 이렇게 나온다고. 이거의 세근은 오메가와 오메가 바를 이용해서 표현하세요. 저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중요한 거야. 자, 보는 순간 너네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되게 쉬운 거야, 문제가. 여기 몇이야? 몇이야? 1. 여기 몇으로 만들래? 1로 만들면 되는 거지? 그러면 양변을 뭐로 나눌래? 8로 나눌래? 그치? 그러면 이건 뭐의 세제곱이니? 그렇지, 이건 끝난 거네. 그러면은 2분의 x라는 값이 뭐뭐 나올까? 1 또는 오메가 또는 이렇게 푸는 거야. 아시겠죠? 그럼 x는 뭐뭐 나와? 2 또는 2 오메가 또는 이렇게 구하는 거야. 아시겠죠? 어, 자, 이거 한 큐에다 좀 이따 적어. 이 문제 옆에다 적어놔. 풀면 선생님이 파생돼서 나오는 결과물들은 그 옆에다가 선생님이 포스팅 시킬 테니까 계속 꼭 해놓고 풀어. 자, 이 문제는 얘랑 관련 없는데 그냥 이거 구하면 되잖아, 어차피. 인수분해해서. 자, x제곱 더하기, ex 더하기. 4는 0. 오메가는 여기서 나왔잖아. 그치? 그럼 너네가 다 끄집어냈으니까 끄집어내. 자, 오메가 제곱 더하기 2오메가 더하기 4는 얼마? 0. 그럼 오메가 바를 붙여도 마찬가지인 거지. 근이니까. 그럼 오메가 3제곱은 얼마니? 8. 그치? 그럼 오메가 바의 3제곱도 얼마니? 8. 뭐 여러 가지 끄집어내는 거야, 그치? 그 다음에 오메가 오메가 바의 합은 몇이니? 마이너스 2.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 반은 몇이니? 4. 다 끄집어내면 돼, 너네가. 됐죠? 그래서 기억부터 확인하면 돼요. 오메가 바의 제곱은 값이 마이너스 2 오메가랑 같으니까. 자, 오메가 바의 제곱 어딨니? 여기 있네. 바꾸자. 오메가 바의 제곱은 뭐랑 같니? 마이너스 2 오메가 바 빼기 4랑 같네. 그치? 그럼 여기는 오메가 형태로 되어있네. 그럼 얘를 오메가로 다시 바꿀 수 있겠네. 오메가 바를 뭘로 바꿀래? 마이너스 오메가 빼기 2로 바꾸면 되겠네. 그럼 얘는 결과물이 2 오메가랑 같은 거네. 그치? 그러니까 기억은 틀린 거네. 되셨죠? 얘 소호 안에 잘못됐네. 자, 니은 오메가 바의 제곱을 뭘로 나눴을까? 오메가 제곱 더하기 4로 나눴네. 그 값이 마이너스 1인가? 자, 확인해보자. 어딜 바꾸는 게 편할까? 여기도 바꾸고 여기도 바꿀까? 오메가 제곱 더하기 4는 뭐 나눴을까? 마이너스 2 오메가랑 같을 거네. 오메가 제곱, 오메가 바의 제곱은? 여기 바꾼 게 아니야, 나? 아, 이렇게 하자. 차라리 그냥 쓰자. 푸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어. 근데 여기다 뭐 곱하면 간단해지냐?
그렇지. 곱해보는 거지, 뭐, 이렇게. 그럼 여기가 몇이니? 4네. 그럼 얘는 마이너 8이네. 그럼 여기는 뭐가 될까? 오메가 바의 3승이네. 오메가 바의 3승은? 그럼 10네. 그죠? 어, 이거는 3이네, 이렇게. 자, 디귿. 얘들아, 이거 적었냐? 이거 사진 찍어라. 자, 디귿 보자. 자, 마이너스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바 플러스 2의 몇 제곱은? 자, 3제곱은? 2의 6제곱과 같을까요? 자, 뭐를 바꾸면 될까? 여기를 바꿀까? 어, 그래, 여기 바꾸자. 얘는 뭐랑 같니? 마이너스 오메가랑 같네? 그치? 그럼 얘는 전체 3제곱 하면 뭐의 3제곱과 똑같을까? 이건가? 그럼 오메가 3제곱이 몇이니까? 8이니까 마이너스 64니까 벌써 틀렸네. 부호가 잘못됐네. 아, 디귿 틀렸고요. 자, 리을. 자, 오메가 제곱 얘 마이너스 2오메가 그 다음 마이너스 4의 전체 몇 제곱? 3제곱. 그게 과연 2의 안 보이냐? 9제곱 같을까요? 자, 어디를 바꾸면 좀 편할까? 오메가는 제곱을 바꿀까? 아, 여기 바꿔주는 게 편하겠다, 그치? 여기가 얼마니? 오메가 제곱이네. 그럼 두 개 더하면? 두 개 더해서 세 제곱 하면? 8, 오메가 6제곱이네. 오메가 6제곱이 얼마니? 이거 제곱이니까? 8 곱하기 64네. 그치? 그럼 여기가 2의 3제곱이고 이게 몇 제곱이니까? 2의 6제곱이니까 그럼 2의 9제곱이 맞네요. 그죠? 어, 이런 식으로 확인해 볼 수 있겠네. 니은 니은 이런 식으로 그렇게 까다롭진 않다. 그치? 좀 이따가 복습할 때 빈출 위주로 해. 시간 없을 때는 빈출 위주로 하세요. 자, 538번. 지난번에 38번에 별표 불러줬니? 별표 치라고 했니? 별표 하나 칠까? 패널티처럼 풀지 마. 자, 일단은 보기상에 주어진 문제는 몇 주기 문법이니? 3주기죠. 문제 나왔을 때, 자, 처음에 주어진 식이 3주기라고 해서 무조건 3주기는 아니야. 문제 풀어봐야 돼요. 왜냐면 부호가 이렇게 뿔만 반복할 때는 2주기 성질이 들어가기 때문에 2주기와 3주기의 공통 성질은 6주기야. 기억하셔야 돼. 자, x3제곱은 1이야. 옆에다 7을 했죠. 자, 여기에 한 호근을 오메가라 불렀으니 또 필요한 거 쓰자. 어,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1은 0이었고 뭐 그때 필요한 것도 쓸게. 자, 얘는 1일 거고 뭐 그때 필요한 거 쓰자. 자, 문제 봤더니 얘가 오메가 4제곱 빼기 오, 아, 오메가 3제곱 플러스죠? 네, 마이너스 오메가인데 여기는 자 오메가 3제곱 플러스 2오메가 제곱에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이야. 자, 그거에 n제곱이야. 그러니까 이거부터 정리합시다. 정리해놓고 n제곱을 시켜볼게. 자, 오메가 4제곱 뭐랑 같을까? 다시 오메가랑 같네. 그럼 여기 뭐랑 같니? 1과 같네. 그럼 어차피 소거되니까 분모가 1이야. 자, 여기 어차피 1이에요. 여기 뭘로 바꿀까? 얘는 마이너스 오메가 빼기 1로 바꿔보자. 그럼 정리해보면 어차피 분모가 1이었으니까. 자, 뭐가 두 번 더해지냐? 자, 써볼까? 1. 그 다음 플러스 2가로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1에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이야. 그치? 그럼 얘는 마이너스 오메가에, 아, 이렇게 나오네. 그치? 자, 우리가 풀 건 뭐냐면은, 그니까 이거 n제곱이야. 마이너스 오메가의 n제곱이야. 자, 그것이 무슨 수가 나오도록? 음의 실수가 나오도록. 됐죠? 그런 n이 100 이하에는 몇 개 있을까요? 자, 그래서 선생님은 이 주기성을 먼저 알아보기 위해서 n에다가 1부터 대입할 거야.
자, 1 대입하면 마이너스 오메가니까 이건 어블 성설이죠? 허수가 어떻게 크기가 나오니, 그치? 잘못된 거지. 자, n에다가 2 대입하면 얘는 오메가 제곱이야. 당연하지. 오메가 제곱은 허수지? 그럼 말할 수가 없는 거야. 자, 얘네가 3 대입할게. 그럼 마이너스 오메가 3제곱이니까 이건 마이너스 1R. 음수 맞아. 그치? 어? 그러면은 3의 배수에서 나오겠구나 라고 하면 틀리는 거야. 자, 반드시 확인해야 될 건 과연 이게 3주인지 아닌지 확인해 보셔야 돼. 그래서 4의 때랑 같은지 보셔야 된다고. 근데 안 같아요. 이거 오메가 4제곱이니까 안 맞잖아. 그치? 이건 다시 오메가거든. 틀렸지? 그래서 주기성이 바뀌는 거야. 그래서 자, 5로 또 가볼게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오메가의 5제곱, 그럼 얘는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당연히 음수로 말하는 건 틀렸지. 그치? 자, n이 6일 때야. 그러면 오메가 6제곱이야. 그럼 1이야. 그러면은 음수로 말하는 건 틀려. 자, n이 7일 때 다시 뭐야 이제? 얘가 다시 얘랑 같아지는 거야. 그러니까 몇 주기야? 얘는 6주기야, 6주기. 그 중에서 값이 음수가 가능해지는 거는 뭐가 남았을 때야? 6으로 나눌 때 3이 남아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때 n의 형태는 무슨 형태냐면은 6으로 나눴을 때 6주기이기 때문에 6으로 나눴을 때 3이 남는 수에서만 가능한 거야. 그런데 n은 무슨 수니까? 자연수니까 k는 뭐부터 시작이냐? 꼭 써야 돼. 0부터야, 그래서. 그렇지. 그치? 그러면 쉬워지는 거야. 이게 얼마 이하래? 100 이하래. 그럼 6K는 얼마 이하니까? 97 이하니까. 그럼 K는 얼마 이하? 6,200년, 6,236점 얼마. 그치? 그럼 K는 뭐부터 시작? 0부터 시작. 어디까지? 이렇게. 17개야. 이것도 포팅 하셔야 돼. 알겠지? 해설지 이렇게 안 돼 있어. 6주기의 성질로 가야 된다는 거. 조심하자. 그러니까 주기성이 과연 3주기인지 아닌지는 꼭 다음 칸을 알아보셔야 돼. 확인해 보셔야 돼. 알겠지? 자, 이거 코팅해 놓으세요. 자, 43번 하고 45번이야. 자, 이제 연립방식 들어왔죠? 자, 연립방식, 연립 2차 방식 푸는 유형 몇 가지? 다섯 가지, 그치? 자, 문제는 보니까 43번은 둘 다 근이 양수인가 봐. 그치? x, y 둘 다 양수인데, 자, 얘는 대칭형은 아닌 것 같아, 그치? 대칭형 아니네. 자, 이거 뭔가 반복이야. 자, x 빼기 y 값부터 구해볼까? 자, x 빼기 y의 제곱. 자, 빼기 x 빼기 y. 자, 빼기 2는 0. 자, 이걸 한 덩어리로 봤을 때 인수분해가 돼요. 첫 번째, x 빼기 y가 2 나올 때 있어요. 이거 풀면 될 것 같아. 자, x 빼기 y가 마이너스 1 나올 때 있어. 두 종류 나누면 될 것 같아. 자, 그러면 얘는 여기가 2식이니까. 예. 여기 1식. 그러면 정리해서 얘를 y를 이렇게 정리해서 얘를 2식에 넣자. 그쵸? 넣어버리면 얼마가 되냐? x 제곱은, 자, x 빼기 2의 제곱 더하기 보니까 이렇게 풀면 될 것 같은데? 예. 그러면 어차피 x 제곱 없어지고요. 0, 예, 마이너스 4x, 예, 9. 그럼 x는 4분의 9. 그치? 그럼 y도 풀 수 있네요. 예, 4분의 9에서 2 빼면 4분의 1 나오네. 둘 다 양수니까 맞네. 그치? 자, 여기서 안 나올 것 같은데? 자, 얘는 y가 x 더하기 1이야. 얘를 2시에다 넣을게. 자, 넣었더니 x제곱 equal x 더하기 1 제곱 더하기 5. 그치? 그럼 0 equal 여긴 2x 플러스 6. 그럼 x는 벌써 안 나오네요. 음수니까. 그치? 그럼 요거 가지고 풀면 될 것 같은데? 계산실 수 있지? 아래 거를 했었어? 그것도 괜찮은데? 합창 오시기 해가지고. 오케이. 그래요. 자, 45번. 얘들아, 이거 무슨 형이냐? 동유형이냐? 제곱이야. x 더하기 y, x 곱하기 y 반복. 이런 게 대칭형이야. 자, 대칭형, 그치? 문제 좋다. 대칭형. 합과 곱을 알아야 되는데, 복잡하네. 그러면 선생님은 이걸 p라고 할 거야. 얘를 q라고 할 거야. 그럼 봐봐.
XI가 알파벳하거든? 그럼 얘가 P야. P가 모두 양수로 나오기 위한 K범이야. P야, P. 자, 첫 번째 나온 집 봐봐. 얘는 P의 제곱에서 얼마를? Q를 2에서 뺐지. 그치? 여기는 그럼 2P가 되지. 그게 K야. 그럼 1씩. 자, 여기는 P의 제곱에서 Q를 한 번만 빼면 되는 거네. 그치? 그게 뭐야? 2씩. 근데 우리는 결국 P라는 방정식을 구하는 거거든? 그럼 Q를 바꾸면 될 것 같은데? 자, 이거 Q 얼마나 같으니까 P의 제곱 빼기 5랑 같으니까 얘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네. 자, 음식이 P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P의 제곱 마이너스 5 더하기 2P는 K. 근데 그 P의 근이 모두 양수야. 그럼 전개를 넘겨 얼마? P의 제곱 마이너스 2P 그 다음에 10이니까 넘기면 K 빼기 10 끝. 그치? 근데 자, P의 값은 모두 양근. P의 근이 모두 양근. P의 근이 모두 양근. 그치? 양근이면 뭐냐? 한 표씩 0 이상이지. 얘랑 얘랑 다르다 문장 있니? 아, P 아니구나. P1, P2가 다르다 같다 이런 건 없지. 어, 됐어. 그러면 0 이상이고요. 두 번째, P1과 P2의 합은 당연히 양수고요. 그죠? 세 번째, P1, P2는 곱했을 때 양이야. 풀면 되는데, 근데 합이 2지. 얘는 안 풀어내지. 자, 곱은 K 빼기 10이지. 이게 0보다 큰 거거든? 그럼 K는 10보다 커야 돼. 자, 그 다음에 여기 볼까요? 천별씩. 자, 짜식 천별씩.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2C. 이렇게 풀면 되겠는데? 그럼 K는 11 이하인데? 그럼 이거이면서 이건데? 이렇게 풀면 되지. 그럼 바로 풀어야 되겠지. 그래서 K는 10보다 크고, 예, 11 이하예요. 아, 11이죠, 얘가? 11. 이렇게 풀면 되네. 문제가 약간 의혹됐어요. 그래서 이 값이 P를 의미하는 거니까 P의 근이 모두 양근으로 이루어졌다 이 뜻이야 지금. 별로 알고 보면 별거 아닌데 그치? 자, 넘어가 볼게요. 자, 몇 번이니? 39번. 네, 살짝 하자. 중간에 만나서 그렇게 하는 거 있었잖아 그치? 있었다고 대답하세요. 있었어요. 네. 있었어요. 자, 보자. 자, 문제를 먼저 살펴봐야 되는데, 갑과 을이 A, B점에서 각각 동시에 출발했어. 근데 만났어. 만난 순간, 그럼 걸린 시간이 어떠니? 서로? 같지. 그러니까, 간단하게 스위치 같은 거 그려봐, 이렇게. 자, 요 지점이 A 점이고, 요 점 B 점인데, 자, 갑은 A 지점에서 출발한 거야. 자, 을은 B 지점에서 출발한 거야. 그치? 이제 중간에 만났어. 그치? 얘가 만난 지점이야. 그런데 문제 읽어보면, 자, 일정한 속도로 동시에 출발했는데, 만났을 때, 갑이 움직인 거리가, 을이 움직인 거리보다 8km를 더 걸었어. 그쵸? 그럼 선생님은 이 거리를 P라고 놓을게. 그럼 얘는 P 빼기 8이야. 문자는 되도록이면 적게 나. 됐지? 그 다음에 요 A부터 B까지 거리를 뭐라 부르는 거야? 걔를 S라 부르는 거야. 자, 문제 읽어보면. 그리고 봐봐. 문제 읽어보면 얘는 속도가 X km/h야. 그럼 여기를 ykmph로 정하자. 문자도 알겠는데? 속도를. 됐어요. 일단 차근차근 해보자. 자, 만났을 때부터 먼저 해볼까? 자, 만났을 때. 얘가 움직인 거리는 P야. 그치? 근데 동시에 출발했으니까 만났을 때라는 얘기는 걸린 시간이 동일해. 자, 거속 지죠? 그죠? 거리는 두 개 곱하면 되는 거고, 그 속도는 이렇게 나누면 되는 거고, 그지? 시간은 이렇게 나누면 되는 거고요. 됐지? 자, 만났을 때. 그럼 얘가 걸린 시간이 얼마냐? 거리를.
속도로 나누면 되는 거고, 자, 얘는 그럼 걸린 시간이 얼마니? t 빼기 8을 y로 나누면 되는 일식이 나오네. 그쵸? 됐죠? 자, 두 번째 볼게요. 자, 얘 만난 후. 가동을 만난 후 여기로 가는 거야. 근데 그게 걸린 시간이 몇이야? 그게 1시간이야. 그럼 얘는, 봐봐. t 빼기 8이라는 거리는 갑이 움직인 시간이 1시간인데 속도가 x야. 시간 곱하기 속도를 하면 거리가 나오는 거야. 자, 이번에는 두 번째. 을이 만난 다음에 일로 가는 거거든. 근데 을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이 4시간이야. 그러니까 요 거리 p는 을이 4시간 걸렸어. 근데 속도가 y야. 그치? 그럼 요렇게 풀었을 때 몇 번째 식이야? 이게 두 번째 식인데. 그치? 그러면은 문자 정리해서 누르면 될 것 같아. 자, 동일하게 똑같은 P가 나오잖아. 그치? 그럼 P는 4Y니까 여기다 4Y 넣자. 그치? 네, 우리가 지금 X를 먼저 풀 거니까 필요한 게 X랑 S거든? S를 몇이냐면은 2P 빼기 8이야. P를 그래서 구해야 돼. 그래서 P의 자리에 이거 넣을게요. 식이 4y 빼기 8은 x야. 그죠? 또 p는 뭐가 나오냐? p는 x 더하기 8이지. 그 다음에 그게 4y랑 같지. 역시 관계식을 다 구해놔. 이렇게. 그 다음에 이거 한번 볼까? 이거 대각선 곱하면 되는 거지. p 빼기 8 곱하기 x는 p 곱하기 y니까. 그치? 문자를 전부 다 x로 써버리면 되는데? 그러면은 P는 얘랑 같다 해야 된다. P는 그치? 대입해. 그럼 여기가 뭐가 되니? X네. 그럼 X 곱하기 X네. 그치? 요식이 이렇게 바뀌네. 그 다음 P는 X 더하기 8이니까 그대로 두시고요. 그 다음 Y는 Y를 X로. 또 분수꼴을 바꿀까? 여기도 바꾸면 되겠다. 그치? Y는 4분의 1 곱하기 X 더하기 8이니까 차라리 문자를 좀 더 통일하자. 그럼 x에 관한 몇 차만씩? 2차만씩 되는 거네. 그치? 네, 양변에 이거 40 곱해요. 별 문제 아니에요. 자, 4x제곱은 x 더하기 8제곱이야. 이렇게요. 자, 넘겨놓으면은 3x제곱 마이너스 16x 빼기 64. 풀릴 것 같은데? 자, 3x는 3. 8, 8에 64. 얘가 24가 되고, 얘가 8 되고. 됐네요.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풀었으면 끝나네. 그치? 그럼 X는 무슨 수냐? 양수야, 양수야? 양수지. 그러니까 8 km per hour. X가 풀리면 다 풀린 거야, 이제. 그치? X가 풀리면, 그럼 P는 몇이냐? 여기가 8이니까 P는 16이네. P는 16. 끝났네, 이거는. 그럼 이것도 나오고 Y도 답을 할 수 있어. 알겠지? 그러면은, 요 정답은 뭐가 돼, 이제? 자, X가 8 플러스, 여기가 그럼 32 빼기 8. 32네요, 그죠? 네, 32. 이렇게 나오겠는데? 그치? 자, 사진 찍어요. 해설 실천하고 안 해, 선생님. 네, 이제 안 보고 한번 해봐. 문자는 개별형이면 적게 놓고 풀어. 예. 네. 넘어가시고요. 500. 하나 더 있어. 551번. 예. 자, 줄게요. 자, 정수 무슨 값에 대해서, 정수 k에 대해서. 자, 3차만식. 2x3제곱 마이너스 kx제곱 더하기 49는 0이라고 하는 x라는 3차만식이 있는데, 자, 알파근을 갔는데, 자연수 알파근을 갔는데, 근데 그 알파근이 1보다 크대요. 자, 나머지 두 근이 베타 감마고요. 그지? 그럼 베타 감마 k를 잡고 하라는 얘기구나.
당연히 인정이 안 되는 거고요. 금방의 해안길을 할까? 금방의 해안길을 가볼까요? 인터뷰 당연히 안 되는 거라. 자, 정수 K라 그랬죠? K를 정, 여기 정수 K라 그랬고요. 자, 세 번 더 해볼까?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는 몇이냐? 2분의 K네. 그치?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는 몇이냐? 예, 그러면은 마이너 플러스니까 0이네, 그치? 여기 가운데 1차이 없으니까. 자, 알파 베타 감마는 마이너스 2분의 49가 되겠는데? 그치? 이렇게. 그래서 뭐 관계식이 나올까요? 자연수분이 1보다 크다. 다른 조건 없었죠? 연립합이도 힘들 것 같고 자연수분이 여기서 나온다. 근데 1보다 큰 게 나왔다. 그렇지? 자, 어떻게 아니고 촬영 안 했으니까 다시요. 이게 근이 자연수분을 하나 잡고 있었다는 얘기는 하나 가로씩 풀렸다는 얘기니까 그치, 풀렸다는 얘기는 인수정리에서 근이 종류가 이렇게 나오는데 자연수근 여기서 안 나오거든? 자연수근 이렇게밖에 안 나오거든, 이렇게? 그런데 1은 안 돼요. 1은 안 된다고 했으니까 7 아니면 49 아니면 두 개 곱한 거거든? 근데 곱한 거 형태는 보니까 안 맞아. 틀이. 그래서 알파가 7일 때랑 49일 때랑 분류해서 봤더니 지금 슈가 얘기한 거는 알파는 7이니까 7 넣어서 풀면 K가 나오는데 여기 정도 49일도 대입해서 확인해 봐야 되거든. 그쵸? 근데 여기는 조건이 안 맞지, 그치? 그런 불편함이 좀 생기네. 예. 요거. 여기다 넣어서? 거기까지 해봤었는데 거기서 막힌 거였어? 그래요? 조금만 고민해볼까? 잠깐만. 해설치 보니까 해설치도 복잡해. 이게 괜찮은 것 같거든, 나는. 자연수근의 후보는 세 종류인데 여기는 안 맞고요. 여기 두 가지만 확인하면 돼. 그럼 동시에 다 나오거든? 요거는 여기서 안 된다는 사실 바로 보이니까. 보니까 해설치도 좀 어려워요, 보니까. 네. 이렇게 하자. 자, 산책분. 어저께 왜 근데 B반에도 질문 안 했지, 근데? 예. 자, 마지막 질문. 자, 553번 가볼게. 자, 553번은 그냥 장난치는 거야. 참신하진 않아. 자, 별표 하나 써놓을게요. 전에 이게 아마 학평에서 비타 문제로 나온 꼴이라 아마 문제를 낸 것 같은데, 학평이라고 뜻이 안 돼 있지. 기억에 이거 아마 학평 문제 비슷한 거야, 이게. 자, 확인해볼게. 자, 553번. 자, 3차 방정식이니까 당연히 A는 0이 아닐 거고요. 조건 구할 때, 이 괴수 구할 때 0 들어가면 안 돼. 그래서. 자, AX 3제곱. 마이너스 2BX 제곱. 자, 더하기 4 가로. A 더하기 BX. 126이에요. 복잡하다. 그죠? 이게 서로 다른 3실근을 가져야 돼. 서로 다른 3실근인데 그 실근이 정수근이야. 이렇게 가져야 돼요. 그리고 알파 범위 쓸게. A범위 쓸게. 자, 마이너스 30부터 30까지 B범위도 쓸게요. 자, 얘도 똑같아요. 근데 이거 실수하지 않으려면 밑에다 쓰세요. A에 뭐는 못 들어가는데 0은 못 들어가. 실수하면 안 돼. 자, 이렇게요. 이때 정수 AB가 갖는 순서의 개수가 하세요. 자, 조건이 뭐라고요? AB는 정수예요. 자, 순서상의 개수가 하는 거야. 근데 서로 다른 세 정수근이거든? 인수분해가 돼야 안 돼요? 인수분해. 자, 일단은 A 형태, A가 하나지. 이거 네 개지. 1 넣어봤자 어차피 안 되죠. 그쵸? 2 넣어보면 될까요, 혹시? 자, 그러면 얘가 8A가 되고, 그 다음 마이너스 8B가 되고, 플러스, 될 것 같은데? 8A 플러스 8B지. 빼기 16A. 그러면은 여기가 이렇게 해서 16이 없어지고 되네. 자, 인도가 되는데 문자가 너무 많으니까 우리 그 조립제법 해보자. 오랜만에
자, 3창, 2창, 1창 상수하 하고 2를 넣어서 0 나왔으니까 자, A 예, A 자, 2A 빼기 2B 자, 곱했으니까 4A 빼기 4B 자, 여기 8A 그러면 여기가 16A라 0 됐고요, 그죠? 더 이상 이제 인수는 안 될 거야. S 빼기 2 곱하기 이렇게 해줄게. 자, AX 제곱 더하기 2 가로 A 빼기 B 가로 X 플러스 8A 이렇게 된 거거든? 그치? A는 0이 아니고요. 근데 서로 다른 색 정수근이라고 했으니까 벌써 정수근이 하나 나왔어. 자, 이거는 이제 너네들 많이 풀어보는 형태로 갈게. 선생님, 얘를 T라는 문자 없죠? 자, P라고 할게요. 그럼 얘는 절대로 무슨 근을 가지면 안 돼? E라는 근을 가지면 안 돼. 그리고 이 안에서 서로 다른 두 정수근이어야 돼. 그치? 그러면은, 자, E를 일단 넣어놓고 조건 한번 배워볼게. E 넣었더니 얼마? 4A 더하기, 자, 4A 빼기 3이죠. 그 다음 더하기 8A. 얘는 0이면 안 되거든요. 이렇게. 그럼 4B를 이거 넘길게요. 그럼 4B는 16A가 돼서는 안 돼요. 그러면은, 자, 넘길게요. B는 A의 4배가 돼서는 안 된다. 그치? 그리고 N0이 아니라 했으니까. 자, 요런 관계거든. 자, 그 다음에 이건 정수근이라고 했으니까 판별식으로 가기보다는, 자, 요 형태로 볼게. 근과 계산관계로 가볼게. 자, 정수근. 알파근과 베타근도 정수근인데 서로 다르죠? 그죠? 서로 다른 정수근이고요. 그 다음에 알파베타는 절대로 뭐가 아니다? 예, 2가 아니야. 그치? 자, 그러면은 합은 뭐가 나오니?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관계니까 A분의 2 가로 B빼기야. 잘 기억해야 돼. 그 다음 두근의 곱은 뭐가 되니? 아, 곱에서 나오는구나. 곱이 8이네. 그럼 정수 정수니까 후보가 나오네. 그치? 이렇게 맞춰볼게. 그러면 일단은 이때 AB 수도상 만드는 거니까 수도상은 어차피 합에서 나오는 거든. 그러니까 자리 바꾸는 거는 필요 없어. 자, 일단 1 곱하기 8 나와요. 자, 후보는 다 쓸게. 2 곱하기 4 일단 쓸게. 나중에 이거 없애면 되는 거거든. 그냥 자리 바꾸는 건 필요 없어. 자, 이제 음수로 가볼게. 자,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8 그 다음에 마이너스 8 곱하기 아, 자리 바꾸는 건 필요 없다 그랬죠. 자리 바꾸는 건 필요 없죠. 예, 그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4 후보 4가지네. 그런데 그 중에 뭐는 안 돼? 얘는 안 돼요. 2가 들어가는 데는 안 돼. 그치? 그럼 3가지인데 이렇게. 그치? 그럼 첫 번째 덩어리를 떠볼게요. 자, 알파가 알파 베타가 뭐 나올 때야? 1하고 8 나올 때야. 이 첫 번째야. 두 번째 이렇게 쓸게요. 알파 베타가 마이너스 1하고 마이너스 8 나올 때야. 자, 세 번째 쓸게. 알파 베타가 마이너스 2하고 마이너스 4 나올 때야. 경우의 수는 세 가지야. 이렇게 좀 어려워요. 네. 그래서 AB 수상 만드는 거니까 자, 두 개를 더해봐. 그럼 얘가 9야. 그치? 그럼 이렇게 쓸게. 9A가 2 가로 B 빼기 A야. 그치? 그럼 넘기면 2B가 11A야. 인정? 됐죠? 자, A는 몇 K야? 2K야. B는 몇 K야? 11K야. 그치? 간격이 누가 더 넓니? 절대간격이 그치? 그럼 이 범위 가지고 만들면 돼. 왜? K가 정해지면 이 A 범위는 이 안으로 포함되거든, 어차피. 자, 11K를 만들어 볼게요. 이쪽은 그럼 마이너스 30부터 이쪽은 얼마까지? 30까지. 그러면 K는 이쪽이 2점 몇이지? 자, 이쪽이 마이너스 2점 몇이거든? 그치? 그럼 K는 뭐부터 되니?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인데 K가 0이면 안 된다. 그치? K가 0이면 A가 0 나오고요. 그쵸? 그럼 여기서 4가지 나오네. 4가지. 그쵸? 예. 자, 두 번째. 이런 케이스. 자, 두 개 더하면 마이너스 9야. 그럼 얘가 마이너스 9A야. 그럼 얘가 2 가로 B 빼기 A가 되면서 자, 2B는 자, 2B를 쓸게. 그러면 넘기면은 마이너스 7A야. 이렇게. 그러면은 A는 2K야. B는 몇 K야? B는 마이너스 7K야. 됐죠? 절대값이 이쪽이 더 크지? 꾸며주면 돼, 이제 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마이너스 7K가 이쪽은 마이너스 30부터 이쪽은 30까지. 그럼 K는 이쪽이 얼마가 되니? 마이너스 4점 얼마가 돼?
그죠? 자, 이쪽을 나누면 4점 얼마가 돼? 그죠? 그럼 K는 마사부터 4까지 나와. 그러면 원래는 몇 개야? 9개지. 근데 0 뺐지? 0은 제외하는 거니까, 0 제외야. 그럼 몇 개 나오니? 8개 나오네. 여기서 8개야. 여기서 4개고요. 같은 방식. 자, 두 개 더하면 마이너스 6이니까 이게 마이너스 6이 해야 되고요. 자, 그게 E 가로 빗대기 A가 되면서 양변 2로 나누면 마이너스 A는 빗대기 A가 되고, 그럼 B는 마이너스 2A가 되네. 그치? 그럼 A는 몇 K? 1K. B는 마이너스 2K. 절대량이 좋죠? 그죠? 같은 방식이야. 아, 여기, 여기. 자, 마이너스 2K는 마이너스 30부터 자, 30까지. 자, K 범위는 이쪽이 마이너스이고, 이쪽이 15. 그럼 K는 마이너스 15부터 15까지인데, 원래는 몇 개야? 31개죠? 근데 0 제외. 그럼 몇 개 나오니? 30개 나와요. 그렇지? 이 개수야 하니까. 그렇죠? 전체 총합이 몇 개? 42개. 어렵죠? 그렇죠? 다 확인하세요. 42개. 네, 오케이. 안 찍어요. 이 정도가 이제 학교 나와서 나오면 중딩러지. 아주 목표 수준의 문제는 아니야. 네. 조심할 거는 K는 뭐가 아니다? 그래서 전체는 K도 0은 아니라는 것. K는 0이 안 돼요. 이거 조심하셔야 돼. 하나씩 빼야 돼. 넘길게요. 자, 여기서 질문을 다니는 것 같고요. 필사 문제 중에 중요한 건 생각을 같이 풀어볼 건데, 555번하고 556번 이런 거 다 표시돼 있지? 자, 볼게요. 너네 이런 거 범위 나눠, 그 554번 같은 거 봐봐. 자, 정, 접근을 잘 못하게 했으니 어떻게 해라? 범위 나눠라. 근데 범위 나누는 순간 시간 부족이다. 그치? 그래서 웬만하면 그래프를 그리시면 그래프를 그려. 그래프 그리는 거야 너네가 연습을 통해서 좀 충분히 해봤을 거라 생각되는데, 이거를 평상시에 그래프 그리는 연습을 안 하면 풀려나? 그럼 실전에서 안 푼다. 그렇게 그래프를 안 풀게 돼 있어. 평상시 연습할 때 그래프 그리면서 해. 자, 그거 당부하는 거야. 연습할 때 그래프 그리듯이 연습하셔야지 실전에서 그래프를 푼다. 알겠지? 그리고 그래프로 풀어야지 시간이 그나마 많이 단축이 된단 말이야.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고. 자, 우리 쉬어가는 페이지로 한번 554번 해볼까? 자, 저거를 범위 나눠서 풀지 마시라고요. 이거 표시 안 했어도 되는데, 원래 표시 안 했던 데인데, 자, 그래프를 어떻게 변형해서 풀지. 자, 이렇게. 자, 이걸 만족하는. 그럼 여기 절대값 있을 때 있잖아. 웬만하면 문자를 앞에 오게끔 해. 그게 더 편해. 그치? 자, 분기점 3자. 얼마냐? 분기점이 4하고. 3분의 2죠? 나누세요, 이렇게. 자, 오른쪽 그래프 잘 봐. 오른쪽은 둘 다 양수야. 알겠지? 그냥 바로 구해. 더해. 아니? 자, 왼쪽은 둘 다 음수야. 이거 부호 반대야. 바로 풀어, 그냥. 부호 반대란 말이야. 이건 가운데 나중에 보시고요. 봐봐. 그러면, 이 그래프는 오른쪽이잖아. 4x 빼기 6이면 이거, 이거잖아. 4 집어넣으면 얼마냐? 16에서 6 빼면. 10. 4x 때 10이거든. 이렇게 되거든. 그치? 오른쪽 이렇게 그리면 돼, 그냥. 됐죠? 자, 왼쪽. 자, 3분의 2 집어넣으면 얼마니? 3분의 2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분의 8 더하기 3분의 36이 18이니까 3분의. 3분의 10이죠? 아이고. 여기죠? 그럼 모양이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그려. 그래, 가운데 분명히 무슨 함수야? 연속함수야. 그냥 그리면 돼. 알겠지? 그런데 그게 뭐보다? 지금 이거 10, 이쪽, 이 그래프 이렇게 되어 있는 거다. 이 기울기보다 얘가 조금 급해요. 그치? 근데 14보다 어때야 돼? 14 잡아. 큰 쪽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그리면 돼. 아, 빨리 그래서 여기 풀라는 얘기구나. 그치? 그래서 14, 그럼 여기 14 나올 때 찾아.
그럼 X는 몇 나오니? 5. 이거 뭐야, 그러니까. 이거 지금 대칭이 아니기 때문에 구해야 돼, 얘는. 그래서 여기가 14야. 그럼 4X가 몇 나오냐? 마이너스 8 나오지? 그치? 그럼 X는 마이너스 2야. 쉽네. 그치? 그러면은 얼마 이상 나오거나? 5 이상 나오거나 마이너스 2야. 이렇게 풀라고. 알겠지? 봐봐. 양 끝만 구하면 어차피 얘는 보통 다 뭐야? 연속함수야. 알겠지? 그냥 이으면 돼. 알겠지? 자, 555번 볼까? 자,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니까 당연히 a는 0이 아니었을 거고요. 자, ax의 제곱 플러스 b는 0인데 이게 서로 다른 두 식은 이래. 그럼 판별식 b의 제곱 마이너스 ax를 바로 풀어. 그렇죠? 그럼 a, b는 무슨 수냐? 음수다. a, b에 0은 안 들어가요. 됐죠? 자, 이때 구등식이 절대값인데 그게 b보다 이상이야. 근데 그 해가 나왔어. 얼마로? 일부분이 나왔어. 이렇게 나왔대. 그치? 이제 상수 a, b 두 개 더해서 더해보래. 자, 해봐봐. 이건 절대값이야. 절대값의 크기는 항상 얼마니? 0 이상이야. 그런데 너는 함부로 풀면 안 돼, 이런 거. 자, 여기가 양수면 0이면 음수면 확인해봐. 이게 만약에 0이면 해가 뭐야? 그걸 잘 생각해야 돼. 야, 얘가 무조건 0 이상 아니야? 막 어떤 수를 넣어도 참 아니야? 그럼 얘는 모든 실수지. 여기가 음이야. 여긴 0 이상이야. 무조건 어떤 x 넣어도 3이야. 이건 모든 실수 나와. 그럼 요게 나올 수 없다는 뜻이야. 요 범위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b는 무슨 수야? 양수야. b가 양이면 a는 무슨 수야? 음이야. 이걸 확인하라는 얘기야. 자, 이게 헷갈려. 그러면 절대값을 해봐. 모양이 어찌됐든 어디서 꺾여? 여기서 꺾이지. 모양 이렇게 그려봐. 여기가 X축이지. 그치? 그런데 이게 B 이상이 나와야 돼. 자, B 이상 이렇게 나오는 거. B가 양수인 거 가능해, 불가능해? 가능하지. 근데 B가 0인 건 불가능하지. 지금 이런 그래프 안 나오지. 자, 얘는 B가 0인 건 이게 불가능. 이건 안 되잖아. 알겠지? 이거를 확인하라고. 자, 그러면은 A는 0은 아니거나 확실해. 그치? 근데 확인해보니까 A는 음수야, 알고 보니까. 그리고 B는 양수라는 사실 알았어. 그럼 풀어, 이제. AX 플러스 4는 사이드잖아. 얼마 이상 나오거나 B 이상 나오거나 마이너스 B 이상 나오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X를 풀었더니 자, 이렇게 나오고요. 양변이 이제 A로 나눴더니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A가 음이야. 바꿔놓는 거야. 자, 얘도. 그럼 AX가 얼마니까? 마이너스 B 빼기 마이너스 4인데, 자, 양변을 A로 나눴더니 이렇게 된다고. 그치? 방향만 바꿔놓으면 되는 거야. 됐지? 그러면 여기가 몇이야? 여기가 마이너스 2고 여기가 6이야. 그럼 여기만 줍으면 되는 거야. 뭐 맞아, 아시겠죠? 예, 네, 이렇게요. 시간 남았죠? 자, 56번 가보자. 자, 필요한 번호 찍고요. 구등식이 또 은근히 되게 우리로 하여금 되게 짜증나게 해줄 수 있는 문제들이 유형들이 좀 많거든? 예. 고쟁이는 크게 없는데, 구교대 풀다고 좀 나올 거야. 봐봐. 자, 수리선상에 마이너스 2라는 값이 있다. 그치? 얘들아, 이 x값과 x값과 마이너스 2 사이의 거리를 어떻게 표현하니? 그렇지, 절대값을 푸는 거지. 자, 여기서 이거 빼면 얼마? x 플러스 2 절대값이야. x가 여기인지 여기인지 몰라. 그치? 자, 그 다음에 이 거리와 누구를 합했더니 x와 이제 5 사이의 거리 합. 그럼 거리 어떻게 표현하니? 절대값이야. 거리의 합이. 그치?
9보다 크거나 같다. 끝났네. 자, x의 절대값이 서로 어때? 같지? 그러면 가면 평평한 거야. 3화면 그래프란 말이야. 그럼 빨리 그려. 자, 내가 1태 같은 거 확인해 볼 거야. 이거 범위 나눠서 쓰면 내가 죽여버린다. 알겠지? 예. 자, 여기 마이너스야. 실제 죽이게 하겠니? 뉴스에 나오잖아, 그렇지? 자, 5나 마이너스 1 넣어봐. 값이 똑같다. 5 넣어봐. 얼마야? 7이야. 가운데 평평하단 말이야. 그냥 그리면 끝이야. 좌우 대칭이니까. 그치? 그럼 밑에다가 이 그래프 식을 그려. 얘는 어떨 때야? 둘 다? 그냥 더해. 얘는 어떨 때야? 부호 반대야. 둘 다 운이니까. 얘가 뭐보다? 9보다 큰 부분. 여기네 뭐. 그치? 이거네. 근데 이거 대칭이야. 요 거리가 똑같다고. 그치? 그러면 요게 9 나올 때 찾으면 돼. x 몇이야? 6. 한 칸. 여기 한 칸부터 떨어지면. 다 찾았죠? 뭔 말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바로 구하는 거야. 예. 넘어갈게. 자, 558번 풀어봐보면. 최소값이 4죠. 잘 봐. 그래프. 자, 그래프 그린다. 분기점 어디야? 마이너스 1하고 3이지. 자,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요. 여기가 3이에요. 자, 3 집어넣어서 얼마니? 그 다음에 이거지, 뭐, 알겠나, 그지? 좌우대칭. 필요하면 그때 식 구하고요. 그런데, 상수함수 무슨 함수가 있니? K지. K를 그릴 거야. 자, 누가 더 커야 돼? K가 더 커야 되지. 누가 더 작아야 돼? 그래프가 더 작아야 되지. 자, 이거 그리면 그래프가 작은 쪽이 나와, 안 나와? 나오지. 해가 좀 차는 거지. 자, 얘는 두 번 들어가 있지? K가 정확하게 4여도 해가 나오니? 나오지. 만약에 두 번 없었으면. 안 되지, 그때. 이거 해 나와, 안 나와? 그래프가 얘보다 더 작은 쪽이 나와? 안 나오지. K는 얼마 이상이 있어야 돼? 그래. 4 이상인가 최소값 4지고 바로 주는 거야 그래프를. 자, 561번 봐봐. 자, 연립부 등식이야. 너네 이렇게 풀면 안 된다 얘들아. 요렇게 1씩 풀죠. 요렇게 2씩 풀면 틀린다. 아니니 다리 역할 한 애가 있어야 돼. 이렇게 두셔야 돼. 아, 그런데 당연한 건 뭐냐면은 이 값은 얘보다 어때야 돼? 커야 돼. 그건 확실한 거야. 알겠지? 근데 연립부 등식 풀 때 그렇게 풀면 안 되고요. 그래서 해를 풀어봤더니 해가 모두 무슨 수? 양수가 나오게끔 해주는 A 범위 구하세요. 해가 모두 양수가 나오는 거. 1씩 풀어볼게. 넘겨. 얼마? X는 5 빼기 A보다 어때야 돼? 커야 되네. 자, 20 풀어봐. 자, 넘겨. 2X는 작네. 누구보다? 5 더하기 A보다. 그죠? 그럼 X는 2분의 5 더하기 A보다 작아야 되네. 그치? 자, 연립 부등식의 해가 일단 존재해, 존재하지 않아? 존재하지. 그럼 이쪽이 작지? 자, 봐봐. 5 빼기 A가 반드시 왼쪽에 있어야 돼. 그치? 여기가 오른쪽에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 해가 존재한다. 그치? 그럼 여기서 나오는 범위가 하나가 뭐냐? 누가 누구보다 반드시 커야 되냐? 그렇지. 이거 놓치면 안 돼. 이 값은 얘보다 무조건 오른쪽에 있어야 돼. 등어 들어가니 안 들어가니? 두 개 같으면 되니 안 되니? 같으면 안 되지. 얘가 안 나오는데. 그치?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게 첫 번째, 2분의 5 더하기 A는 무조건 얘보다 오른쪽이야. 이게 있어야 돼. 그치?
근데 그 근이 전부 다 무슨 수로 이루어지느냐. 그럼 0이 왼쪽에 있니? 가운데 있니? 오른쪽에 있니? 그렇지. 0이 왼쪽에 있어야지. 자, 그럼 여기는 크게 비교할 필요 없이 얘만 비교하면 되네. 곱빼기 A는 누구보다? 0보다 오른쪽이야. 등호 들어갈까 안 들어갈까? 봐봐. 만약에 얘가 등호가 있었어요? 그때 얘랑 얘랑 같아지면, 얘랑 얘랑 같아지면 이 값이 0 되지. 0은 안 되지, 그러면. 0이 들어가면 안 되니까. 그치? 그럼 다 지웠어. 뚫려있지? 뚫려있는 거는 0과 만나도 0이 안 나오지. 뚫려있는 거랑 점은 만나도 그 값이 안 나오지. 알겠죠? 등호가 있어야지, 그러니까. 헷갈려? 자, 만약에 진짜 이게 헷갈리면, 이게 등호가 있다는 게 뭐냐면, A가 뭐가 나와도 되는 거야? 5가 나와도 되는 거지. 일단 풀어놓고 마지막에 5 넣어봐. A에다가. 알겠어? A에다가 5를 넣어서, 그 다음 보면 조건이 만족하면 등호가 있는 거야. 만약에 정 헷갈리면. 알겠지? 이거는 이제 너네가 고등학생인데 이런 걸 극복해야 돼. 만약에 정 헷갈려? 정 헷갈리면, 이 뚫려있잖아. 그럴 땐 차라리 반대로 해봐. 여기가 뚫려있어. 아, 같이 있어. 있을 때 얘가 0일 수 있는지 봐. 얘가 0이면 근 중에 0이 들어가. 0이 들어가면 안 돼. 그치? 그럼 이때는 등호 들어가면 안 되는 거야. 근데 없을 때 반대로 들어가도 되는 거야, 이제. 반대로 보란 말이야. 그러면 이거 푸시면 되겠죠? 이게 기억, 이게 니은 얄. 두 개 푸시면 돼요. 알겠죠? 불편하죠? 등호 때문에 틀려요. 자, 한 문제만 더 가보실까? 너무 재밌는데? 미치겠지? 재미로운 건데, 그치? 자, 562번을 좀 감각적으로, 아, 너 수학 좀 하는구나, 라는 풀이로 한번 해보시고요. 환자 풀이로 한번 해볼게. 환자 풀이 한번 해보고, 야, 너 수학 좀 했구나, 라는 풀이를 해볼게. 자, 문제 살펴봐. 뭔가 재밌지 않냐? 이렇게 이제 선생님들이 이제 되게 재수없지, 그지? 나는 미치겠어. 이해 안 되고 있는데 앞에 선생님이 뭐라고 하면은, 야, 재밌지. 막 그러면 죽이고 싶지. 진영이. 끄덕끄덕 하는 거 봐, 새끼가. 씨. 자, 봐봐. 자, 2차 분수 중에 당연히 n이 0이 아니에요. 자, 이 n은 양수일까, 음수일까? 양수겠죠? 준영아, 양수인 거 확실해? A가 양수인 거 확실해? 그래야지 사이트 나오니까. 얘는 A가 양수인 거 확실해. 그치? 자, 그러면 2차 분수식을 다시 써볼게. C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A가 0보다 커. 자, 이거를 만족하는 모든 범위를 구해서 정수값 구해보래. 정수해를 구해야 돼. 자, 뭐가 보여? 역순이 보이지? 그럼 얘는 근이 뭐가 나와? 그치? 그러면 이 C가 양인지 음인지 알면 되네. 자, A가 양이었다. 두 분의 곱이 뭐니? 그죠? 아, 근 자체는 아니지만 이렇게 개념으로 볼 수 있잖아. 근데 A가 무슨 수야? C는 무슨 수야? 음수인 거 확실하잖아. 그치? 그럼 얘는 방향이 어때야 돼, 그러면? 사이즈야, 사이값이야? 사이값이지. 그러면 어디 풀어? 끝났네. 그쵸? 그럼 이게 뭐야? 아, 수학 좀 하는구나, 라는 풀이지. 환자 풀이는? 얘를 만드는 거지, 뭐. 자, 이거는 이제 역순으로 이제 바로 구한 거고, 역수근의 개념을 가지고 바로 푼 거고, 자, 환자 풀이는? 환자. 됐죠? A가 얼마?
이렇게 바로 푸는 거지. 그치? 정리하면 AX 제곱 더하면 4분의 1인가? 4분의 1AX 곱하면 마이너 8분의 1A. 그럼 B는 뭐랑 하니? 4분의 1A랑 뭐 C는 마이너 8분의 1A랑 답을. 그치? 이제 부분은 확실히 너네 알아야 되는 거. A가 양수라는 것. 그러면 얘는 저거 더 집어넣고 다시 푸는 거지. 그래서 식이 마이너 8분의 1AX 제곱 4분의 1AX 제일 마지막에 A 2양 양변에서 뭐 할래? 8 곱해 볼래? 그럼 마이너스 AX 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8A가 일단 8 곱해서 양수고요. 양변을 뭐로 나눌래? 마이너스 A로 나누자. 마이너스 A는 무슨 수야? 음수를. 그치? 그러면 여기가 X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8. 자, 방향이 어떻게 돼? 바뀌겠지? 그래서 근이 저렇게 나온다는 얘기야. 아시겠죠? 너네 어떻게 풀래? 앞으로 풀래? 뒤로 풀래? 만약에 내가 실수할 것 같으면 이렇게 해야 돼. 알겠지? 오케이. 다시? 오케이. 해석해보고 읽는 능력을 보려고 하는 그런 문제인 것 같은데, 시간을 딱 한 1분 30초에 풀어야 되죠, 저 정도는? 자, 보자. 그래서 이렇게 돼 있어. 자, 아래로 블록이 포물선 하나가 있고, Y축의 위치는 안 나왔네, 그치? 자, 여기가 알파, 베타근이고요. 이렇게 직선이 깨뚫고 있나봐. 베타C라고 있고, 예, 교점, 감마, 아니, 감마래. 자, 여기 F 함수고, 여기 G 함수야. G는 지금 1차 함수고요. 이때 기억. F, 감마는 F.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보다 큽니까? 자, 니은 fx랑 누굴 곱했을 때, 자, fx 빼기 gx를 곱했을 때, 자, 0이 됐대요. 그게 서로 다른 두, 실근이 3개입니까? 서로 다른 얄. 자, 니은 gx가 더 커야 되네요, 그죠? 자, 이 부등식의 해가 x가 알파 베타 사이니까 문제 생각보다 안 어렵죠? 그쵸? 자, 보자. 감마를 집어넣은 f값은 여기야, 그치? 이게 f 감마야, 값이. 그러면은 얘는 어디 값을 넣었다는 얘기야? 축의 위치 값을 넣었다는 얘긴데, 그치? 그럼 여기의 값이 얼마니? 6원에. 그쵸? 그럼 f 감마가 당연히 얘보다 어느 쪽에 있니? 위에 있으니까 당연히 맞죠? 맞는 거지, 그치? 그 다음에, 이건 두 개를 곱해봐서 0 나왔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앞에가 0 나오거나, 뒤에가 0 나오거나, 그치? 그러면, fx가 0 나올 때 근이 뭐지? 알파와 준이와 같이. 그치? 그럼 뒤쪽에서 나오는 거는? 이건 서로 같이 어떻게 된 거니까? 같아진 거니까? 예. 그러면 이때는 x가 뭐가 나와? 감마와 베타, 이렇게. 근데 다른 건 몇 개야? 세 개죠, 세 개. 그치? 예, 맞고요. 자, 얘는 뭐를 의미하니? 누가 더 위에 있어야 되니? 그렇지. 직선이 더 위에 있어야 되는 거지, 그치? 직선이 위에 있는 부분이 여기죠, 그죠? 그죠? 누구하고 누구 사이야? 그렇지. 얘가 감마가 돼야지. 그치? 잘못된 거지. 쉽죠? 자, 564번 가볼까? 자, 문제 읽어봐. 이거 잘 나온다. 화남충 문제인 것 같은데, 앞에 있는 부등식을 만족하는 실수 모든 거에 대해서 뒷부분을 만족했다. 이 뜻이 뭘까? 자, 앞에 있는 부등식이 얘거든? 248이니까 이렇게 나오죠? 요거를 만족하는 범위가 뒤쪽을 만족한다는 얘기야. 뒤에 포함이 된다는 얘기야. 만족한다는 얘기는 포함된다는 얘기거든. 확률시킨다는 얘기는 만족시킨다는 얘기거든. 그치? 자, x제곱에 마이너스 2x, 자, 플러스 2k제곱, 자, 마이너스 2보다 크다. 얘를 만족하는 거야. 포함되는 거야. 얘를 성립시킨다는 얘기는. 그치? 근데 얘가 인수분해 안 되는 꼴이라, 얘를 함수로 이해해서 풀어야 될 것 같아. 얘를 fx라 놓을게.
어디로 블록이야? 아래로 블록인 거고, 제일 중요한 건 축이야. 축의 위치가 나왔는지 보세요. 축의 위치 나왔어요. 그죠? 그러면 얘가 0보다 커지는 범위가 있을 거야. 0보다 작아지는 거는 커진 범위 맞죠? 얘가 0보다 커지는 범위 안에 제가 포함돼. 2부터 4 사이에 해당되는 요 영역이, 요 영역이 얘가 0보다 커지는 부분에 포함돼. 근데 축이 얼만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축이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중요한 거야. 그럼 얘가 0보다 커지는 영역은 이렇게 되면 안 되지. 얘가 0보다 커지는 영역은 여기랑 여기잖아. 그 영역 안에 얘가 들어와야 되잖아. 안 맞잖아, 지금. 얘가 모양이 어떻게 될 수밖에 없냐.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얘가 모양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죠? 얘가 0보다 커지는 영역은 여기죠? 여기랑 여기죠? 그 영역 안에 포함되는 거지. 그치? 그러면 얘가 0보다 커지는 그 부분을 여기를 뭐라고 할까? 여기를 알파라고 보자. 여기 베타라고 봐. 헷갈릴 때 이렇게 봐. 됐죠? 그러면 얘는 축의 위치 나왔으니까 함수값만 보면 되거든? 2에서 무슨 값을 가지면 되냐? 0보다 크면 되는 거야. 이거 구할 필요 있어 없어? 구할 필요 없지. 왜? 이쪽이 크면 이쪽이 자기 큰 거니까. 그치? 중요한 거는 그럼 F2는 0보다 어때? 크죠? 등어 들어와 안 들어와? 그래서 선생님이 이거 그려놓은 거야. 이 범위가, 이 범위가, 그치? 여기 범위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그쵸? 방향을 잘 봐. 이게 이리로 들어간 거야. 같은 무늬는 들어가는 거야. 알겠지? 헷갈릴 때는 그림 그려, 이렇게. 알겠지? 포함되는지 안 되는지. 그럼 F2가 0 이상인 거를 풀면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F2를 구해봤더니, 4 빼기 4 더하기 2K제곱 빼기 6이 0 이상. 없어지면서 그럼 K제곱은 얼마 이상? 3 이상. 그럼 나오지. K는 루트 3 이상이거나 마이너스 루트 3 이하면 돼요. 알겠죠? 여기는 3 나오지. 오케이. 여기 알파 베타 이렇게 풀면 되겠지, 그치? 그래도 꼭 그려보셔야 돼. 넘어갈게요. 자, 65번 연결해서 할게요. 자, 65, 66, 67. 다 중요한 것들이야. 필요한 부분은 너희들한테 먼저 풀어보게끔 시간 줄 테니까. 자, 이거 별표 두 개였던 것 같은데. 자, 문제 읽어봐. 음이 아닌 점수 K야. 자, K의 무슨, 그 범위가 어떻게 될까? 음이 아니면? 0보다? 그렇지. 근데 K는 무슨 수? 정수. 그렇지? 자, 문제 읽어볼게요. 다음 X에 대한 부등식이래, 2차 부등식이래? 그렇지. 최고 참계수가 문자 했을 땐 반드시 확인해라. 그게 0인지 0이 아닌지. 자, 이거를 만족하는 실수 X가 존재하는 음이 아닌 정수 K로 해라. 이거를 만족하는 실수 X가, 실근이 존재해야 돼. 실근이 존재해야 된대. 그러기 위한 K 값의 개수를 구하세요. 자, 이걸로 넘겨볼게요. 그럼 식이 KX 제곱 나올 거고, 식 정리해. 자, 플러스 KX. 플러스 k 빼기 2가 0 이하야. 자, 얘는 분명히 2차 부등식이라고 안 했어. 부등식이라고 했어. 자, k는 0이 나올 수도 있다 없다? 있다. 항상 구분하는 거야. k가 0일 수도 있고 k가 0이 아닐 수도 있고 이렇게 구분해서 푸는 거야, 항상. k가 0이면 0, 0, 0이죠. 그럼 마이너스 2가 0 이하야. 참 거지. 모든 실근이지. 그럼 근이 존재하는 거 맞지. 그러면 따라서 K는 0도 되는 거야. 알겠지? 자, K가 0이 아니면 몇 차 부등식? 2차 부등식? 어디로 불러? 그렇지. 얘는 0이 아니거나, 아니면, 아, 0이거나 양수밖에 없으니까. 그치? 그러면 얘는 아래로 불러올게요. 자, 아래로 불러올인데,
0보다 작거나 같아지는 근이 존재해야 돼. 그럼 모양이 이거 아니면 이거 아니면 이건데 그 중에 음수로 나오는 부분이 있어야 돼. 혹은 0이 나오는 부분이 있어야 돼. 그럼 그래프 두 개는 돼. 얘는 안 돼. 음수도 안 나오고 0도 안 나와. 그렇지? 가능한 건 얘야. 그럼 K가 양수이면서 얘는 무슨 수냐? 판별식이?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주저가 같이 해. 알겠지? 자, 판별식 풀어볼게. B의 제곱. 마이너스 IC. 이렇게. 자, 정리에 넘겼더니 3K 제곱. 자, 여기가 8이니까 마이너스 8K. 그치? 그럼 K는 얼마부터 얼마까지? 0부터 3분의 8까지인데 K는 무슨 수야? 양수야. 그럼 여기서 0 빼야돼. 그치? 그런데 얘도 돼. 그럼 또는이야. 또는 합치면. 합치는 거니까. 그럼 K는 그래서 0 이상 3분의 8이야. 이게 정확한 풀이야. 알겠지? 그럼 K는 정수라 할 때가 뭐로 나오니? 0, 1, 이 세 개가 나오게 되겠네. 뭔 말인지 알겠죠? 네. 자, 찍어요. 자, 66, 67번 해보세요. 자, 정석에서 다 풀어갔던 유형인 것 같은데. 자, 66번에는 정답이 3번이고요. 67번에는 정답이 3이에요. 예. 자, 확인해보자. 문제 좋아, 그치? 별로 어렵진 않죠? 자, 이미라는 말은 랜덤하게 어떤 실수를 다 대입하여도 이게 항상 성립했다라고 하는 절대 부등식이 되는 거고요. 자, 문자가 두 종류니까 한 종류를 취급해. Y로 취급해야 되고 X로 취급해야 돼. 자, X로 먼저 할게요. 그럼 1차항이 여기네요. 그죠? 문자를 한 종류로 통일해야지. 그치? 그러면 그 나머지 상수항이니까 자, 3y 제곱에 더하기 4y 플러스 2. 정석이 있던 문제야. 연습 문제. 자, 얘가 X이라나 몇 차 함수? 2차 함수. 어디로 불러? 아래로 불러. 자, 그런데 어떠한 X를 집어넣어도 항상 값이 0 이상이야. 안 어려워. 그치? 그럼 얘는 판별식이 어떻게 해야 되니?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 그치? 자, B' 제곱. Y제곱 마이너스 AC. 그치? 바로 풀면 돼요. 자, 이제 문자가 Y가 등장했어요. 자, 더 정리해서 넘기자. 자, 2y 제곱, 그 다음에 넘기면 플러스 4ay, 그 다음에 플러스 2, 이게 0 이상. 됐죠? 양변 2로 나누면 이제 문자가 y야. 아이고. 그죠? 그러면 여전히 이제 문자 y 돼서니까, 자, 또 다시 y가 돼서 몇 차 함수야? 2차 함수야. 그럼 얘는 x축이죠? 얘는 y축이에요. 그죠? 어떤 y를 집어넣어도 값이 0 이상이니까 똑같아요. 그죠? 그럼 판별식 0보다 여전히 작거나 같아야 되는 거야. 두 번 연속 풀면 되는 거야, 그래서. 그죠? 그럼 a는 결국 마일부터 1까지인 거지, 그치? 쉽게 풀어야 돼, 이런 건. 알겠지? 자, 됐죠. 수혁 괜찮아? 여기 보면 힘들어 보일까? 너무 힘들면 얘기해. 얘기해. 그러면은 10분만 쉴 수 있으니까. 너무 힘들면 얘기하세요. 10분만 잠깐 쉬는 거 어때? 괜찮지. 준영아 힘들어? 해보자. 자, 얘는 FX예요. 얘는 FX가 아니에요. 그쵸? 자, 얘는 방향이 어디야? 작은 쪽이야. 그럼 작은 쪽으로 그대로 만들면 돼. 그치? 얘가 함수 값이 0보다 작은 게 여기야. 그럼 X가 어때야 돼?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X는 3보다 크면 되고요. 방정식 풀듯이 풀면 돼. 방향만 맞춰놓고 다시 풀면 돼. 그러면은 요게 같은 위치에 있어야 돼. 그치? 요게 같은 위치로 들어가면 돼. 그쵸?
그러면은 같은 위치로 얼마를 넣으면 돼? 2분의 x 빼기 a가 이 위치에 있으면 돼. 2분의 x 빼기 a가 같은 위치에 있게끔 풀면 돼. 그죠? 그러면 양변에 20 곱해서 풀었더니 얘는 a 빼기 2가 되고요. 얘는 넘겼더니 예, 6 더하기 a가 되고요. 그죠? 이렇게요. 예. 그래서 그대 위치 찾으면 되죠? 그래서 여기가 9가 되나요? 예. 여기가 얼마 되나요? 1 되나요? 그럼 얘는 결국 3이겠네요. 그럼 되겠다, 그치? 문제 좋죠? 얘들아, 이런 건 뭘로 풀어야 돼? 발도 안 돼, 이런 건. 여기 집어 던지냐? 주영이 여기 집어 던졌어? 보자. 계속 무지 같은데 현타 온다. 자, 570번 표면 두 개에요. 70번을 공략해서 훨씬 있다면 3등 이상 가능하다. 이거 앞에서 풀어봤다. 2차함수에서 이렇게 이런 유의 문제들은 우리가 많이 다뤄봤으니, 자, 뭔가 우리 힘을 합쳐서 해결합시다. 우리는 같은 배를 탔으니, 같은 배를 탔으니 노를 같이 젓자. 그죠? 자, fx는 최고 차항에서 몇이래요? 자, 2분의 1이에요. 2차 함수예요. 그럼 일단 이렇게 쓸게요. 자, gx는 몇 차 함수? 2차 함수인데 최고 차항에서 2야. 얘가 폭이 좀 좁다, 그치? 그런데 조건 읽어봐. 두 함수는 축이 어때요? 축이 같네요. 그죠? 그러면은 요게 마이너스 2분의 b의 값이 같다는 얘기야. 그럼 이렇게 바꿀게요. 2분의 1 가로 x 빼기 p의 제곱. 자, 여기는 몰라요. 자, 2 가로 x 빼기 p의 제곱. 만들 수 있는 거 하나 만들어. 그치? 여기는 모르겠거든? 뭐라고 놀래? mn으로 놀래? 뭐, 마음에 들게끔 써요? 대체 이렇게 볼게요. 만들 수 있는 거 하나 만들어. 자, 그런데 누가 누구보다 큰? 얘가 얘보다 큰. 그치? 그걸 해를 봤더니 해가 이렇게 나왔대. 자, 그러면 이렇게 풀면 되겠죠? 그죠? 자, 여기서 빼자. 그대로 풀어. 얘들아, 여기서 이거 빼면 최고 차항에서 몇이야? 마이너스 2분의? 가로식 어떻게 나와야 돼? 그렇지. x 플러스 2? 그렇지. 부도만 그냥 있으면 되지. 이거를 푼 게 얘야. 그죠? 그 다음은 어떻게 할까, 이제? 우리는 얘를 이용해서 C를 만들었잖아. 이거 괜히 세워놓은 거 아니잖아. 진짜 빼먹으면 되지, 뭐. 그래서 계수비하면 되지. 그치? 이거 앞에서 많이 했던 얘기잖아. 근데 문제에서는 뭐를 구하래요? P도 알아야 돼요, P. P도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F2에서 G2를 뺄지도 알아야 돼. 그럼 암묵적으로 이걸 풀려면 뭘 알아야 돼요? 이걸 알아야 되네요. 나왔네요. 요건 나왔네. 그치? 그럼 여기는 무슨 값이 될까? 여기다 뭐는 거니? 2는 거지. 자, 풀어. 마이너스 2분의 3 곱하기 4 곱하기 이거지, 얘는. 그치? 그럼 P만 알면 되는 거잖아. 그러면은 여기서 이거 뺐을 때 몇 피가 나올지 알면 되겠는데? 자, 하나. 얘는 여기서 뺐어. 빼면은 마이너스 2분의 3x 제곱 나오는 거 맞아. 그치? 여기 몇 px야? 마이너스 px지. 여기 몇 x니? 마이너스 4px지. 빼면? 그럼 3px지? 여기만 알면 되는 거지? 그죠? 그러면은 이거 축의 방정식이 얼마라는 얘기야? 아,
어, 축의 방식이 여기랑 어때요? 같은 거죠. 자, 축의 위치 볼까? x 축의 방식. 마이너스 2의 분의 b 풀어가 얼마야? 아니, 마이너스 2의 분의 b. p. 그치? 요거 축의 위치 어디냐? 얘랑 얘랑 같은 거니까. 얘랑 얘 중점. 얼마? 그쵸? 대신 뭐죠? 예, 그러네요. p가 2분의 1이네. 그치? 풀면 되는 거네. 생각보다 쉽다. 그치? 쉽다고 대답해요. 쉬워요. 예. 그러면 571번 너네가 풀 수 있겠는데? 왜? 쉬우니까. 네. 비슷한 문제잖아. 자, 571번 11개. 자, 제한시간. 문제가 상당히 좋은 거라고 선생님이 생각되는데, 71번에 별 하나 치시고요. 72번에 별 하나 더 쳐요. 두 개 해줄게. 이거는 그래프 해석이야. 그러니까 문제가 상당히 좋은 것 같아. 자, 봐봐. 아까 했죠, 이거? 자, 여기서 넘기자. fx 빼기 gx는 최고차항에서 알아, 몰라? 모르지. 자, 식 만들어봐. x 플러스 2, x 마사. k는 뭐는 아니야. 0은 아니야. 됐지? 자, k는 근데 양수야, 양수야? 이거는 이렇게 풀었잖아, 그치? 넘겨서 이렇게 푼 거지. 그런데 사이값 나와서 사이도 나왔어. 사이값 나왔지. 그럼 k는 무슨 수냐? 양수인 거 확실하네. 그치? 어, 근데 개수는 모르니까. 자, 10을 통째로 만들었단 말이야. 이게 2차 문제 때 아까 했던 식이고. 그럼 k를 알 수 있는 방식이 있어, 없어? 그냥 x에다 1, 2 하면 되잖아. 그래서 f1 빼기 g1이 얼마인데요? k 곱하기 3, 마이너스, 이렇게 되나? 그 값이 얼마? 마이너스 24. 그럼 k를 몇 나오니? 4, 끝. 그치? k가 여기 4 나왔네, 그치? 그러면 결국 이거는 뭐를 풀라는 얘기야? 그렇지, 여기다 x에다 5 넣고 풀라는 얘기잖아. 그래서 f5 빼기 g5 equal k가 4였으니까 4 곱하기 5 대입하면 7. 5 대입하면 2. 이거 풀라는 얘기네. 그죠? 쉽죠? 하면 되죠? 이렇게 푼 사람. 잘했어! 오케이. 다음. Next question. 봐봐. 선생님이 뭘로 해석한다 그랬어? 그래. 선생님이 여기를 fs라 할게. fs 몇 차항수야? 그래프 대충 개형을 잡을 수 있지. 그래 봐. 어디하고 어디서 만나니? 이제 3하고 마이너스를 만나니까 y수 여기겠지. 이렇게 그리면 되는 거지 뭐. 그치? 이게 f함수야. 됐니? 자, 얘는 f 몇이냐? n이네. n을 넣었을 때, 자, 누가 n을 넣었을 때 그 함수값보다 작은 부분이지. 그 작은 부분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야? 마이너스 4부터 n까지지. 여기가 얼마냐 그러면? f n이지. n 넣었을 때잖아. 그게 마이너스 4부터 n이잖아. 이해돼요? 해석하는 거야. 그럼 얘는 fn이죠? 얘는 f 몇이에요? fn과 fn이 같아지는 거. 그럼 n이 누구예요? fm과 fn이 같아지는 거. 얘가 fm이지, 그러니까. fm과 fn이 같아지는 거. 그러려면 n이 몇이어야 돼? 그 말이야. 이해돼요? 그러니까 그래프를 해석하라는 얘기야. 여긴 n이고요, 그죠? 자, 이 n 찾을 수 있지? 축이 얼만데?
1. 여기 몇 칸이냐? 여기 몇 칸 나와야 되냐? 그럼 몇이야? 끝. 이렇게 하는 거야. 그치? 자, 문제가 좀 좋다고 판단되면 박수. 아, 이런 게 좋은 거야, 문제가. 그러니까, 풀이에서 나오는 게 좋은 게 아니라, 저렇게 뭔가 그래프를 해석하는 게 되게 좋은 문제인 거야. 얘네 별도 두 개 치라고 한 거야. 자, 570. 자, 3번 가보자. 자, 이런 건 너네가 따로따로 포스팅 같은 거 해놔. 필요하면. 그렇지. 저런 게 좋지. 이런 게 무슨 거야. 이런 거는 이제 모의고사 형이야. 이런 게 수능형이야, 수능. 수능은 그렇게, 그러니까 풀이 자체가 어렵지가 않고, 뭔가 해석하는 능력, 그런 걸 보는 거야, 내가. 자, x제곱, 마이너스 2k 플러스 1 가로 x. 자, 더하기 k제곱, 마이너스 14. 자, 이거가 다음을 만족합니다. 자, fx equal 0. 자, x축과 만나는 거야. 0을 뭘로 해석하는 거야? 환자들은 상수값 0으로 보지만, 실력자들은 이걸 x축으로 보는 거지. 함수가 x축과 만난 점. 그치? 그 점이 하나가 뭐야? 2보다 작고 하나는 2보다 크대. 그치? 그래프 그려보면 되지. 축의 위치 나와, 안 나와? 아니, 구체적으로 나와, 안 나와? 안 나오지. 축부터 보시는 거야, 축부터. 자, 아래로 보면 확실히. 자, 2보다 하나는 커. 하나는 작아. 그러면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어, 그래프가. 그치? 자, 됐고요. 이거는 그럼 파남 축에서 뭐만 가지고 품이? 나 깜짝 놀랐다, 지금. 그치. 함수값만 가지고 풀죠. 그러면 F2가 몇이에요? 그렇지. 그래서 가에선 이게 나온 거야, 그치? 갑자기 봉숭아학당 만들고 그러지 마. 됐죠? 자, 두 번째. 이 그래프가 X값 어디와 어디에서? 1과 4 사이에서. 자, 최대값이 몇이래? F1이래. 이때 K가 하는 범위를 보아세요. 자, 뭐부터 판단해야 될까? 일단은 F2가 음수라는 사실을 알았으니까 F2가 음수야? 인어보자, 얼마? 4, 마이너스 4K 마이너스 2 더하기 K제곱 빼기 14가 0과 작다. 혹시 K가 정수라 그랬니? 그냥 그런 거 없죠? 예. 자, 일단은 여기서 범위가 하나 풀리는데 K제곱 여기가 마이너스 4K가 되고 2니까 마이너스 12. 이렇게 범위가 나오고요. 자, 6이 12에서 마이너스 플러스 풀려고요. K는 마이너스 2부터 6까지 나왔어요. 그치? 이거 나왔어요. 자, 축의 위치는 안 나왔어요. 정확히 안 나왔어요. 자, 범위 하나 나왔고요. 두 번째, 이제 1과 4 사이라고 했거든? 1과 4 사이에서 최대값이 F1이야? 자, 모양을 잡아볼게. 자, 아래로 불러 이거 확실해. 축의 위치 얼마니? X는 2분의 2K 플러스 1이야. 그럼 얘는 K 플러스 2분의 1이야. 그치? 축의 위치 이렇게 나는데, 축의 위치 가지고 대충 범위 안 될 수 있니? 축의 위치의 범위는 알 수 있지. 일단 1만 더하면 되는 거지. 2분의 1만 더하면 되는 거지. 자, 마이너스 1이 어딨고, 어디야, 범위. 1이 어딨고 4가 어딘지 알아볼라? 모르지. 자, 그런데, 최대가 어디서 나왔어? 왼쪽에서 나왔어? 오른쪽에서 나왔어? 자, 이렇게 잡아볼게. 1부터 4가 이렇게 잡을 수 있지? 그치? 그 다음에 1부터 4가 이렇게 다, 간격이 필요한가? 간격이 필요하네. 자, 그림을 이렇게 줄게. 얘를 세 종류로 나눠볼게. 최대라 그랬지? 네 종류구나. 봐봐. 그럼 축이 여기 있어. 자, 얘는 1부터 4라 그랬어. 1부터 4가 이렇게 잡힐 때 있어요.
그냥 간격이 넓고 좁힐 수가 있어요. 그치? 좁고 넓을 수가 있다. 좁고도 넓고도 맞죠? 그쵸? 최대값이 어디서 나왔다고? 여기서 나온 거야. 여기 최대값 안 나오지 그러면. 그러면은 자, 이 범위 내에서 나와야 되거든. 그러면 축의 위치가 어디였냐면 k 더하기 2분의 1이야. 얘가 k 더하기 2분의 1이야. 최대값이 1에서 나오려면 그러면은 이때는 k 플러스 2분의 1이 어떻게 되니? 4보다 얘가 크대죠. 자, 얘는요 k 플러스 2분의 1이 누구보다 1보다 크고 4보다 작을 텐데 얘랑 얘랑 차이가 뭐야? 이 그래프랑 이 그래프의 차이 간격이지. 간격 어떻게 찾는다랬어? 중점 1과 4의 중점이 얼마니? 2분의 5죠. 그럼 얘가 2분의 5보다 어느 쪽이야? 그쪽이죠. 그러면 이렇게 합쳤을 때는 최대가 1에서 나온 거지. 언더세? 그러면은 범위 만들어볼게. 자, 얘는 K범위 어떻게 나오니? 자, 2분의 1 빼면 얘가 2분의 1이고요. 2분의 1 빼면 얘가 2분의 7이죠. 이거 빼면 K는 2보다 크다지. 그럼 K가 2보다 크다와 얘가 만나면 2보다 크고 2분의 7보다 작다. 근데 이것도 되지. K는 얼마보다 크다? 2분의 7보다 크다. 근데 두 번 들어가는 거지. 그럼 여기다 두 번 넣을게. 그럼 K는 결국 얼마부터 얼마까지야? 아, 얼마야? 이 범위 합치면. 다시요? 어, 얘랑 얘랑 합치합이니까 두 번은 겹치지 않게 하나 넣어야 되잖아. 그치? 그럼 얘랑 얘랑 합치면 어디야? 합치합이야 이거. 합치합이라고. 그렇지. 아니, 얘는 2보다 크고 2분의 7 미안해. 그 다음에 얘는 2분의 7보다 크대매. 그럼 합집합이 어디야? K는 2보다 크다지. 이게 돼요? 그러니까 K가 2보다 클 때는 뭐야? 그러니까 여기 아까 1식이었고 K가 2보다 클 때는 뭐래? 최대값이 어디서 나와? 1에서 나오는 거야. 이거 쉬운 문제 아니야. 그치? 근데 여기 등어 들어갈 수 있냐 언니? 여기 등어 들어갈까 안 들어갈까? 야 봐봐. 요 범위 합친 게 얘지. 그럼 여기 범위 합친 거 2보다 작거나 같다지. 등어는 여기서도 되고 여기서도 되지. 근데 등어는 어차피 2라는 값이 나와도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다 넣는 게 맞지. 최대한 K2도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합집합의 때 등호가 여기 있거나 여기 있거나 상관없는데, 얘는 K가 2면은 안 되는 거 하면은, K가 2여도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넣는 게 맞지, 그러니까. 자, 그래서 여기가 1식, 여기가 2식. 그럼 두 개 동시에 만족하는 건 범위 어디니? K는 2, 3, 6, 미만이야. 맞았죠? 자, 정수 K고 하는 건, 아, 그냥 K범위고 하는 거였구나. K는 2, 3, 6, 미만. 그래서, 전에 만약에 여기다 등호 안 넣고 문제를 풀면 등호 빠지지? 그럼 틀린 거야, 그럼. 근데 마지막에 그러니까 봐봐. 우리가 지금 1번 유형, 2번 유형, 3번 유형, 4번 유형 나누잖아. 그럼 최대값이 1 나오는 유형이 두 가지지? 그 범위를 구한 게 여기지? 그치? 근데 마지막에 선생님이 여기다 등호 왜 넣었어? 여기랑 여기를 합집합에 2분의 7이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가잖아. 등호는 어느 한쪽에 겹치지 않게 넣어야지. 그러면 범위가 이렇게 나오잖아. 그런데 여기 K값이 2일 때는 그러면 최대값이 1에서 안 나오니? 자, 봐봐. 두 개 합친 범위가 얘지. 두 개 합친 범위가 뭐야? 자, 두 개 합친 범위가 뭐였어, 아까? 이거였지. 봐봐. 두 개 합친 범위가 얘지. 근데 두 개 합친 범위가 뭐야? 얘지. 어느 한쪽에 2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가잖아. 근데 여기에 들어올 거야, 여기에 들어올 거야 차이가 생기지. 그치? 그런데 우린 최대값 1에서 나오는 것을 모양을 찾았더니 두 가지잖아. 그럼 절대로 여기면 그럼 뭐가 안 들어가? 2가 안 들어가니? 들어갈 수 있잖아. 그러면 K가 2가 안 들어간 걸 구한 거나 2가 들어간 걸 구한 거나 뭐가 맞아? 들어간 걸 구한 게 맞는 거야. 그래서 이거 실수한다고요. 어렵죠? 옆에 쳐놓으세요. 어려워. 다시, 처음부터 다시 짚어볼게. 여기는 쉬웠지. 이거 푸는 건 쉽지. 자, 이거 파남축에서 뭐만 하면 되니까 3수 담아가지고 푸면 되니까. 그치? 그럼 여기서 나오는 식이 이거야. 이게 1식이야. 그런데 축의 방정식이 정확하게 얼마인지 몰라. 왜? 문자로 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 얘는 최대값이 2에서 나, 1과 4사를 봤을 때 1에서 나온대. 그럼 모양을, 얘는 아래로 볼록이니까 최소잖아. 근데 문제는 최대값 구하라고 했잖아. 그러면 네 가지 남는 거 아무리 되었잖아. 간격을 봐야 되잖아, 간격. 근데 최대가 1에서 나온 건 이 두 가지 형태야. 이건 안 나와, 1에서 안 나와. 이거 버려. 그런데 이렇게 최대가 1에서 나올 범위를 알고 봤더니 결국에는 K가 여기였거든? 그러니까 얘랑 얘랑 합치면 K가 2보다 크다거든? 그치? 그럼 이쪽은 K가 2보다 작거나 같다야. 그치? 그럼 우리가 구할 범위에는 K가 2가 있을 수 있는 거야. 그럼 2를 빠뜨리면 틀리는 거야. 그래서 보통 모르는 애 실수를 여기라는 거야. 2를 빠뜨리고 푼다고. 그러니까 2가 들어가야 맞다고, 맞다고. 그치? 예, 다음 집에 가서 연습 다시 해보시고요. 자, 574번에 별표 3개. 이거 부교재에 뒷성도 있다. 자, 574번에 별표 3개. 자, 부교재 몇 번하고 유사한 문제일까? 자, 찾아볼게. 우선 오답이나 오타인지 선생님은 확인해본다고요. 풀어본다, 선생님도. 346번 있죠? 부교재 346번. 부교재 346번에다가 고쟁이 574번 유사하게 써보세요. 364번에다가 고쟁이 574번 유사 써놓으세요. 346번. 거기다가 고쟁이 574번 유사 써놓으세요. 자, 쉬워 되겠죠? 부동식 뒷부분에 조금 어려운 문제 몇 개 있어요. 방금 풀어본 게 좀 어려운 거였고요. 자, 74번은 자, 2분의 1x제곱 빼기 x 플러스 a라고 해서 2차 함수가 나왔는데 축의 h가 나왔거든. 자, 이거 축의 h 얼마니? 1이네. 그치? 자, 오른쪽 그래프 잘 봐봐. 이거 그래프 그릴 수 있다 없다? 이 그래프 그릴 수 있다. 그런데 이게 x값에 상관없이 항상 성립해야 된대. 절대 무시해야 돼. 이게 항상 참여해야 돼. 그러면 이 2차함수 그래프가 이 사발면 그래프보다 항상 위에 있어야 돼. 이 그래프부터 그릴게. 아, 쉬워. 어렵지 않아. 근데 문제가 약간 참신해서 그래. 자, 이거 마이너스 3이야. 빨리 그리자. 얘가 1이야. 자, 1로 와봐. 몇이야? 맞죠? 바로 그리면 돼. 그대로 그리면 돼. 끝. 안 어려워. 됐죠? 예. 그런데 얘는 축이 어디야? 축에 1이 있지. 어디로 블록이야? 아래로 블록이지. 이런 그래프 나오면 돼, 안 돼? 당연히 안 되지. 이런 그래프 돼, 안 돼? 되지. 왜? 위에 있으니까. 근데 어디까지 돼? 그래. 곡선하고 접할 때까지야. 그치? 그때 y 좌표이 누구야? a죠. 그러면 접할 때 나오는 이 a1보다 a는 어때야 돼? 그거랑 같아야지. 그치? 접했을 때 나오는 a1보다 크거나 같으면 끝나는 거지. 그쵸?
그럼 접할대를 알아보기 위해서 오른쪽 직선을 구할게요. 오른쪽 직선은 둘 다 무슨 수일 때? 양수일 때. 더해 얼마? 2x 플러스 2. 그럼 바로 누구랑 얘랑 누구를? 2차 평면선을 뭐 하면 돼? 연립하면 되는 거야. 네, 이제 넘겨. 얼마? 2분의 1x제곱 빼기 3x 플러스 a 빼기 2는요? 한 번씩 b제곱 마이너스 ac 마이너스 2 곱하기 a 빼기 그죠? 그러면은 마이너스 2a 더하기 4 13 얼마야? 마이너스 13? 그럼 a는? 2분의 13 그치? 여기가 2분의 13이니까 그럼 a가 가진 최소값 몇? 2분의 13이야 알겠지? 이런 식으로 풀면 돼 안 어려워요 네. 자 보안 좋아요 문제 좋아요 넘어갈게요 자 578번 뒷부분에 몇 개 남았네요 아 오늘 출제도 준비해야 되는데 어저께 B반 애들은 어디까지 하다 끝났냐면요 72번까지 하고 끝났어요 B반 애들 왜? 어제 질문 많았거든 근데 너희들이 비교적 저기 질문이 많이 없어가지고 오늘은 시간 여유가 있어요 예. 질문이 많이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준영이가 숙제 안 해왔어요 예. 자 오늘 78번 자, 연립. 푸등식이에요. 준영아, 오늘 집에 가서 밥 먹고 앉아서, 책상에 앉아서 2시까지 밀린 거 하시고요. 내일 아침에 오시고요. 아, 내일 1시 오시고요. 설명했다며, 뭐든 되며. 아침에. 3시에 가야 예? 3시에 영화. 아침에 설명이고요. 집에서 해와 집에서 해와 여기 와서 하지마 여기 와서 하지마 예? 밀린 거 해오라고요 여기 와서 하지 마세요 자 이거를 만족하는 정수 x가 몇 개요? 4개요 k번이 구하래요 자, 위에 풀이네요, 그죠? 2, 4, 8, 마풀. 그래서 첫 번째 예면 x가 얼마? 마이부터 4까지. k가 양이야, 양이야? 봐봐. 잘 들어, 오늘 따져야 돼. k가 음이면 돼, 안 돼? 절대 값보다 음이 클 수 있어? 그럼 해가? 없지. 그럼 공집합이니까 만나도 없지. 그럼 안 되는 거야. K가 0이면? 절대 값이 0과 작을 수 있어? 없잖아. 들어 없으니까. 그럼 없잖아. 그럼 얘는 양이야. 확인해야 돼. 알겠지? 자, 풀게요. 양수니까. X 더하기 1은 이쪽이 K, 이쪽이 마 K. 그럼 X는 이쪽이 K 빼기 1, 이쪽이 마 K 마이너스 돼. 잘 봐. 잘 들어. 이제 뭐를 얘기해 줄 거냐면은, 너네는 이제 부동식에서 이런 걸 분명히 부딪히거든? 정확하게 그래프를 어떻게 될지, 그냥 이렇게는 그릴 수 있는데, 나중에 움직이잖아. 잘 봐. 뭐를 알려 줄 거냐면은, 양쪽이 문자로 돼 있지. 중요한 거야. 됐니? 그러면 반드시 합과 차를 구해. 두 개 합하면 몇이야? 그걸 반 나눠. 몇이야? 이거의 가운데 정확히 마이너스 1이 있는 거야. 알겠어? 이거 잘 몰라, 애들이. 정확히 알아요. 그러면은, 차를 구한다는 얘기는 뭐를 한다는 얘기야? 간격을 한다는 얘기야. 이 그래프의 간격을 한다는 얘기야. 간격이 몇이야? 2K야. 그럼 얘는 별로 의미가 없어. K가 얼마인지 모르니까. 그치? 그러니까 이렇게, 양쪽에 뭐로 나왔을 때, 문자가 됐을 때 합과 뭐를 구해라? 차를 구해보고 차를 구한다는 게 뭐를 구한다는 얘기야? 중점의 위치를 구한다는 얘기야 중점이 반드시 어디 있어야 되는 두 가지 중점이 마이너스 1이야 알겠지? 이거 꼭 고민해야 돼 그리고 문제에서
정수 X가 4개 나와야 돼. 자, 어떻게 그릴 거야, 그러면? 자, X축을 먼저 그릴게. 자, 마이너스 2부터 4. 그러면은 정수 값이니까 다 그려. 마이너스 1, 0, 1, 2, 3, 4. 다 그려. 알겠지? 됐지? 여기 오라고 할게요. 여기 마이너스 3이라고 할게요. 다 그려. 몇 개만 그려. 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마이너스 2부터 4까지. 그렇지? 이해해? 여기랑 누구랑 겹치는 거? 얘랑 겹치는 거. 알겠지? 그럼 이 범위의 중간에 누가 있어? 마이너스 1이 있는 거야. 맞지? 이 값의 중간에 중점이. 그러면 이 모양이 겹치게 되는 거야. 됐지? 자, 그러면 그렇게 정수가 몇 개 나와야 된대? 그럼 하나, 둘, 셋, 네 개네. 그러면 가운데가 얘네. 그러면은 K-1 어디까지 해야 되냐? 여기까지 오면? 그럼 얘가 여기까지 오네. 어? 다섯 개인데 그러면? 다시요. 그러네요. 잘했어요. 너 왜 대답 안 해? 자, 가운데 중점이 누구라고? 그러면 이렇게 보면 돼, 안 돼? 이렇게 오면 돼, 안 돼? 이렇게 오면? 이렇게 오면? 이렇게 오면? 그래서 이렇게 와야 돼요, 그래서. 그래서 어려워요, 문제가. 그죠? 대칭이죠? 그럼 어디까지 와야 돼요? 여기까지 오나요? 자, 여기까지 오나요? 그러면 정수분이 되게 맞아요? 하나, 둘, 셋, 넷. 이건 아니니까. 그치? 그럼 정확하게 K-1은 누구하고 누구 사이에 와야 돼? 그렇지. 여기만 풀면 이쪽은 풀려, 어차피. 그치? 중요한 거야, 얘들아. 자, K-1은 1과 2 사이에 있는데, 여기랑 여기랑 같으면 돼, 안 돼? 안 되지. 그럼 얘가 안 들어가니까. 여기 두번 들어가면 안 되지만, 여기는. 들어가야죠. 어떠세? K번은 어디서 풀리는 거야? 그래서 양변에 1씩 더하면 이쪽이 2가 되고 이쪽이 뭐가 돼? 자, 이렇게 푸는 거야. 됐죠? 네. 이거는 포스팅 지금 해놨으면 좋겠는데? 아이고, 종충이야? 자, 포스팅 해놓으세요. 자, 그러면 답은 5번을 나오면 되겠죠. 포스팅 해놓으셔야 돼요. 기억표 둘이 치세요. 이거 꼭 써놓으세요. 알겠지? 가운데 중점으로 와야 돼, 얘가. 이렇게 중점으로 와야 된다고, 해? 이제 좋다, 그죠? 자, 81번. 얘가 범위에 뭐가 나오면, 양쪽에 뭘로 나오면, 문자로 대신해서 나오면은 합과 곱을 구해. 아, 합과 차를 꼭 구해봐. 보통 합구하면 뭐가 나와? 그 두 값에? 중점이 보통 잡힌다. 알겠지? 그래서 그 안에서 범위 이렇게 넓혀보면 돼요. 자, 81번이야. 그 옆에 몇 개인가요? 두 개인가요? 자, 두 문제만 하고 나머지 시간 줄게요. 자, 첫 번째 볼게. X제곱 빼기 3X 빼기 4가 0 이상인데, 자, 이거 미리 풀어볼 수 있죠? 사이드가 나와요. 범위가 이렇게 나와요. 자, 두 번째 볼게요. 인수분해 돼야 안 돼요? 되나요? 그럼 바로 쓸까요? 바로 못 쓰겠네요. 미리 썼어요. 자, 뭐랑 K 더하기 3과 누구를 K 빼기 1을 분리시켰을 때 둘 다 마이너스 붙이면은 마이너스 3에 플러스 2가 마이너스 2 맞아. 그치? 그러면은 K 더하기 3이 더 크니 K 빼기 1이 더 크니? 그렇지. 이렇게. 오른쪽, 이거, 어려운 문제 아닌 것 같은데, 보면은. 범위가 나오네, 바로. 그럼 얘가 1씩, 얘가 2씩. 근데 정수해가 개수가 두 개가 돼야 돼. 자, 두 개. 정수해가 두 개. 자, 이쪽이 얼마냐? 이쪽이 마이너스 1이지. 그러면 몇 개 그려? 여기다가 마이너스 2 같은 거 그려. 주변을 써놔. 알겠지? 그 다음에 여기는 얼마? 4 이상.
그럼 여기는 3, 여기는 5. 이게 몇 개 써놔. 알겠지? 자, 이 범위가 여기야, 일단은. 근데 얘랑 만나야 되거든? 어떻게 보는 게 맞을까? 근데 문제에서, 아, 맞아. 중요한 부분 나왔구나. 맨 끝에 정수 K에다가 동그라미 쳐. K가 실수야, 정수야? 정수지. 그럼 쉬워지지. 이거를 만약에 정수라는 말이 없이 이걸 그냥 고디고대로 하면 어려워. 경우만 나눠야 돼. 잠깐만. 자, 간격이 몇이야? 4인가요? 간격이 4인가요? 이게 간격 5지. 이게 간격이 5지. 이게 간격이 4지. 그치? 이거 움직이는 거거든. 간격 4짜리 이렇게 움직이는 거거든. 근데 다행인 건 정수 K야. 그러면 이럴 때는 제일 쉬운 게 K에다 대입해야 되냐. 봐봐. X가 이렇게, 아, 그래, 여기, 이거, 이거. 자, 몇 개 대입해 보는 거야? K가 만약에 기준이 되는 게 0이지. 그럼 0부터 한번 넣어봐. 뭐야? 마이너스부터 어디다 나오니? 3배 나오지? 마이너스 1부터 3배 나오면 돼, 안 돼? 안 되지, 이렇게. K가 1로 봐. 1로 되면 얼마? 0부터 4까지. 0부터 4면 돼, 안 돼? 안 돼. 그러면 2여도 안 되겠지. 2면은 어렵다. 1부터 5까지 나오니까. 1부터 5까지 나오니까. 안 맞지? 아, 되네. 그치? K가 2가 되면 얘는 1부터 어디 가야 되니까? 5니까. 1부터 5니까. 두 개 나오네. 이해돼요? 예. 네. 두 개, 이거 돼요. K가 이제 3이면 2부터 6이니까 2부터 6이면 돼, 안 돼? 안 되죠? 두 번 둘 다 들어가 있는 거 맞지? 이건 안 되네요. 그럼 되는 거 여기 하나 나오네. 자, 그런데 이제 음수 쪽은 안 해봤지? 이쪽도 해봐야 되니까. 자, 이제 음수 여기다 할게. 마이너스 1이면 마이너스 2부터 2까지요. 자,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돼, 안 돼? 되지? 두 개니까. 정수에 두 개니까. 그럼 K가 이제 마이너스 2면 얼마부터 2이면? 마3부터 1까지지? 마3부터 1까지면? 안 되지? 그럼 K가 몇 개야? 두 개네. 6호랑 6호 되는 거네. 그치? 더 이상은 안 나오지 이제. 그치? 이렇게 확인하는 거야. 이게 무슨 조건 때문에 가능한 거야? 정수 조건 때문에 가능한 거야. 정수 조건이 안 나왔으면 어떻게 풀어야 돼? 경우 나눠야 돼. 알겠지? 범위가 여기 있을 때, 여기 사이에 있을 때, 여기 걸칠 때, 이제 이쪽에 있을 때. 알겠지? 정수의 한분 그래서 두 개니까 얼마나 더하면은 1 나오나요? 아, 1, 오케이. 자, 583번. 별표 3개. 그러니까 부정식 문제 풀 때 있잖아. 조건 잘 읽으세요. 그냥 K로 나오는지 정수 K로 나오는지. 그래서 문제에다가 동그라미 쳐놔야 돼. 문제 나오면. 알겠지? 좀 중요한 조건에 나갈. 자, 583번. 별표 3개. 이 문제가 종류가 유형이 있어. 그러니까 너네 부교재 찾아보면 이게 한두 문제가 있을 거야. 자, 부교재 한번 찾아볼게. 583번 비슷한 거. 그 문제랑 비교하면서 하세요. 자, 어디에 나올까요? 아, 여기 있네요. 327, 328. 327, 328에다가 뭐라고 되면, 328번 특히, 거기다가, 고쟁이, 583번 유사, 써놔. 328번에다가, 고쟁이 583번 유사 써놔. 그냥 옆에다 빼놔. 부교재 빼놔. 모르게 가방에 넣으면. 자, 583번. 별표 몇 개라고요? 네. 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절대 부정식이네. 성립이니까. 자, 이거 위로 볼록이야. 자, 이건 직선 형태야. 직선이야. 그래프를 해석해. 얘는 위로 볼록 보면 써니 직선이야. 자, 얘는요. X제곱 빼기 3X 플러스 6이야. 아구리야. 위로 볼록보다는 직선이 위에 있어야 돼.
아래로 블록보다는 직선이 아래에 있어야 돼. 근데 항상이어야 돼.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럼 항상이면 모양이 이것도 되죠? 이것도 되죠? 이런 것도 되는 거죠. 무수히 많죠? 그치? 그러면은 기울기가 제일 클 때가 언제냐? 이거지? 기울기 제일 작을 때가 이거지? 그치? 이게 제일 작을 때지? 그러면 우리는 n의 범위 구할 수 있지? 그치? 그 n의 범위를 구해서 푸는 문제가 아까 그 부교재 써놓은 문제 바로 위에 문제야. 알겠죠? 자, 이 문제 판단할 때, 이 문제 해석할 때 알려줄게. 이런 문제가 나오면 그래프를 보는 건데, 양 끝을 봐. 두 그래프의 위치 단계를 먼저 풀어. 알겠지? 이런 문제 나오면 두 그래프의 위치 단계를 풀어. 그럼 연립을 해봐. 알겠지? 이게 머릿속에 없으면 문제 어려워요. 두 개를 연립할 거야. 자, 여기가 F라고 할게. 여기 G라고 할게. 됐지? 그럼 F랑 G랑 연립했어요. 자, 넘겨. ES. 제거 마이너스 8X 플러스 8인가요? 그쵸? 그러면 X제곱 빼기 4X 플러스 4. 5야. 완전 제곱이. 5야. 자, 무슨 관계야? 두 그래프는? 접하는 관계야. 어디서 접했니? 위에서 접하는 관계야. 자, 봐봐. 얘는 위로 블록이었죠? 얘는 아래로 블록이죠? 축이 얘가 얼마니? 2분의 3이지? 얘는 축이 2분의 5지? 그럼 얘가 오른쪽이네? 그럼 얘는 왼쪽이네? 이렇게 되네? 그치? 자, 근데 어디에서 접했대? 2에서 접했대. 그럼 얘는 떨어져 있질 않아. 떨어져 있질 않아. 알겠지? 그럼 직선은 정확하게 한 개야. 직선은 어떤 관계가 나올 수밖에 없어?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야. 알겠지? 그러면은 이 직선은 어디 지나니? 2, 몇을 지나겠지? 자, 그렇게 풀어도 되고요. 이렇게 풀어도 되죠. 얘를 h라고 해봐요. f 빼기 h 씩 세울 수 있지. 그치? fx에서 뭐를 빼는? hx를 빼면 20을 세울 수 있지, 너네가. 채무차기는 몇이야? 그죠? 어디서 접했니? 끝. 됐죠? 그러면은, hx 어떻게 구해야 돼? fx에서 얘를 더하면 끝이야. 그치? 자, 더해봐, 얼마? 얘랑 얘랑 더하면 마이너스 x하고 x가 없어지고요. 5x랑 마이너스 4x 더하면 x인가요? 그 다음 마이너스 2가 4 더하면 끝. 그치, 그럼 hx 해야 되네. 그럼 n은 몇이야? 1, n은 2, 끝. 이렇게 푸는 거야. 아셨죠? 예, 이거 포스팅 해놓으세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더 해주고 싶은데 너네 오늘 복습도 좀 해야 돼서 그리고 뒷부분에 3T 문제, 뒷부분 괜찮아. 3T 문제는 그냥 동영상 올려줄게. 얘들아, 너네 근데 이거 적어볼게요. 589번 같은 거 쉽지? 과부족 할 수 있지? 의자, 마지막 의자 하나 더 뺐던 거 기억나? 대답하세요. 마지막 의자 뺐던 거 기억나? 오케이.